08분지 076대 19 101 소요검염. 원천하가 모두 하얀 눈 아래 덮이는 계절이다. 중원의 다섯 대 명산의 하나인 화산의 겨울도 백설이 지배하고 있다. 간간이 사나운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 송이들이 설경의 운치를 더해지고 있었다. 화산은 수려한 경치와 아름다운 봉우리로 많은 식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숭산, 태산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멋을 이루고 있는데 화산 위로 오르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원래 있던 등산로는 언제부터인가 쓰이지 않았고 화산파에서 닦아놓은 청석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끝없이 쏟아질 것만 같던 눈발의 기세가 약간 수그러들었을 때였다. 파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화산 기슭에 나타났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를 갖춘 전형적인 문사풍의 사내였다. 그는 빠른 속도로 청석로를 타고 화산파로 향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틀림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지극히 미미한 발자국만이 남아있을 뿐 전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무리민이었던 것이다. 청산객은 예상대로 반 시즌이 채 걸리지 않아 화산파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다. 날이 약간 어두워질 무렵이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돌연 대문이 열리면서 일곱 명의 화산파 제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변명할 틈도 없이 검진을 펴서 청산객을 공격했다. 간이 얼마나 크길래 화산파 앞을 얼쩡거리는가. 청산객은 부하가 치밀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말한다면 즉각 오해가 풀릴 터였지만 사람을 초청하고도 이렇게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둔한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로 강호에서 한자루 검으로 흑도의 고수들을 잇따라 격파하여 명성을 휘날린 청주검객 영경소였다. 영경소는 이 일곱 명의 화산제자들이 칠성검진을 펴고 있는 것을 간파했다. 화산파에는 이것 이외에 천지상격이라는 연수합 공법이 있어서 소림사에 나앉은 무당파의 구궁진에 대항하는 오묘함을 갖추고 있었다. 일곱 자루의 검이 예리한 기세로 영경소를 압박해 들어갔다. 혼자서는 영경소에게 한 초식도 견뎌내기 어려운 개개인의 구성원들도 일곱 명이 힘을 합치자 그 위력이 크게 늘어났다. 영경소는 이미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천하의 거리낄 적수가 없을 정도의 고수 대접이 겨우 이 정도란 말이냐 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쌍장을 유연하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가 쌍장을 한번 휘두르자 무수한 손바닥의 그림자가 허공을 뒤덮으면서 두 차례 공기가 휙휙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언뜻 보기엔 겨우 한번 손바닥을 뒤집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여덟 가지 동작이 갈무리된 장법이었다. 영경소는 천하에서 검으로 겨룰 자가 없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고수였다. 비록 그가 아직 청주보검을 뽑지 않고 맨손으로 칠성검진의 기세를 받아내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손을 휘두르자 결코 빠르지 않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기세가 장강의 대야처럼 밀려들었다. 칠성명관, 점검탈원.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자 검진의 형태가 변하면서 한층 기세가 증폭되었다. 일곱 사람이 일제히 나직한 기합 소리를 내질렀다. 일곱 사람 중 다섯은 제자리에 서서 일정한 틀을 갖춘 검식으로 영경소의 행동을 봉쇄했고 둘은 날카로운 살초로 급소를 찔러왔다. 이들 일곱과 영경소의 기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곱 사람이 한 사람에게 끌려가는 형세였다. 만약 전력으로 응수하지 않으면 영경소 한 사람에게 결단이 날 판이었다. 관전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면인 동시에 흥미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찌르고 막는 일련의 동작들은 순간에 휙휙 지나갔다. 누가 보고 있다면 영경소가 위기에 몰려있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한 동작반 만에 칠성검진을 부술 수 있었다. 화산파의 장로급 정도 되는 고수들이 펼쳤으면 모르되 일반 무사들이 펼친 검진은 내공에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영경소는 검진을 이루는 자들의 내공이 10년 수위도 채 못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진을 격파하지 않고 운용되는 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정묘한 운용과 깨끗한 연결 동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다. 그런데 어째서 나를 몰라보고 이렇듯 공격하는 것일까? 장문인을 만나면 따져야겠군. 다시 100초가량이 지나자 영경소는 그들의 움직임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다. 여태까지 그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며 거의 출수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진을 깨기로 결심한 이상 망설일 것 없이 허리에 꽂힌 청죽보검을 뽑아들었다.
그러자 보검이 뽑혀져 나오면서 푸른 대나무 빛의 전광을 폭사했다. 영경소는 흠칫 놀라며 약간 물러서는 그들에게 말했다. 화산파의 저리를 견식하게 되었소만 이젠 장문인을 만나야겠소. 일곱 명의 화산 제자들은 전력을 다해 검을 휘둘러 엄중한 방어망을 폈지만 천하제일의 경지에 오른 영경소의 무예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청주검이 몇 번 회전하는가 싶더니 일곱 자루의 검이 모두 땅에 떨어졌다. 화산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가 싶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때 누군가가 정문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김종화 소요검협 마이너스 208분지 076대 20회기 소요검협 투 나타난 사람은 턱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그를 보자 칠성검진을 이루고 있던 제자들이 일제히 폭권을 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들의 인사를 제지하고 말했다. 흥, 너희들이 장문인의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검을 겨누다니. 천하제일의 연대역께서 그 정도의 눈 하나 깜짝이나 하신단 말이냐? 영경소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까는 단단히 따질 생각이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그의 현올림에 휘말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면 가득 웃음을 띠고 반기고 있는 이 사내는 바로 화산파의 주인 태을진인 나빈이었다. 사과의 뜻으로 화산의 특산품인 농협주를 올리겠습니다. 영경소는 별 의심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한눈에 보아도 수십 년 묵힌 명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잔 가득 녹색 보석과 같은 광채가 넘쳤다. 영경소는 이 잔이 독배라는 것을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켜버렸다. 나비는 계속 웃음을 띠고 있었다. 대협을 초대한 까닭은 한 사람의 강적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경소는 빈잔을 건네어주며 말했다. 아니, 진인의 무공이 절세적인데 누가 감히 화산파에 도전할 생각을 품겠습니까? 또한 칠성검진과 천지상격의 수법으로도 능히 만 명의적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납은 이미 그자와 우연히 마주쳐서 몸에 내상을 입었고 일곱 분 장로들은 따로따로 암산당하여 모두 중상을 입었소이다. 그럴 수가. 상대는 누구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죠. 태을진이는 영경소에게 숙소를 배정해주고 나서 삼양전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인물은 무영객이라는 흑도의 고수였는데 쾌검술과 용독에 능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화산파 전체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걸 정도의 배짱도 있는 자인데다가 미리 손을 써서 가장 강적인 화산칠로와 장문인의 무공을 잠시나마 폐쇄시켜두었다. 그의 성격은 지극히 포악해서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동료라도 가차없이 살해하며 수많은 표국의 금과 표물을 강탈하고 양가집 규수를 겁탈했다고 나빈은 역설했다. 영경소는 이렇게 단정 내렸다. 자기가 나빈의 계책에 휘말려서 이미 상공독을 마셨으며 그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차도살인지계의 서막이었음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자기 숙소로 돌아와 운기조식을 마치고 애검 청죽을 꺼내었다. 나빈이 그에게 마시게 한 상공독은 천축항룡사에서 거금을 주고 사온 무양상공주라는 것으로 3일 후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었다. 물은 무공을 익힌 사람이라면 모두 독에 대한 저항력이 있기 마련이다. 영경소 정도 되는 절정의 고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독시키려면 그만큼 신묘한 약물이 필요했고 태을진인이라는 간판은 그가 의심하지 않고 독을 마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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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눈 깜빡할 사이에 사흘이 지나갔다. 그동안 영경소는 매일 연공하면서 결투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기가 화산파의 방수가 되고자 했으면 최소한 적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영객과 결투를 약속한 아침 화산파의 정문은 활짝 열려지고 대전을 위해 떠나는 고수들의 행렬을 환영하고 있었다. 장문인과 영경소를 비롯해서 화산칠로와 대제자 등 팔사형제 그리고 비교적 몸이 날래고 무공이 뛰어난 제자 50여 명을 대동한 행차였다. 규모와 인선에서 나빈이 얼마나 이번 도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싸움에 동원되지 않은 화산파의 고수는 외지에 나가 있는 장문사제 철정구와 비화검 육서밖에 없었다. 일행은 아침에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화산의 두 대 절경 중 하나라는 상신봉에 도착했다. 누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또 하나의 절경인 옥녀봉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 암기가 발사되었다. 아무렇게나 뿌린 듯한 암기는 일행이 앉아있는 곳으로 직접 날아들어서 몇 명의 화산 제자가 쓰러졌는데 영경소가 벌떡 일어나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일행이 올라온 길뿐이었다.
나비는 일행들을 적당한 위치에 앉히고서 말했다. 무용객은 어서 나와서 포박을 받으라. 그러자 어디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방수를 요청해 왔구나. 화산파는 역시 숫자로 상대방을 누르는 무리들에 불과하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에선가 번쩍 하는 반사광과 함께 몇 개의 암기가 발사되었다. 아무렇게나 뿌린 듯한 암기는 일행이 앉아있는 곳으로 직접 날아들어서 몇 명의 화산 제자가 쓰러졌는데 영경소가 벌떡 일어나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30분지 0717대 24 104 소요검역 영경소는 검과 몸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한 점을 향해 몸을 날렸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공격이 이어지는 것이다. 청주검의 파란 광채가 한번 번뜩일 때마다 수많은 나뭇잎이 떨어져 내었다. 무영객은 그 신의의 겁을 먹었는지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수십 발자국이나 물러났다. 바야흐로 천하를 진동시킬 만한 두 검객의 대회전이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영경소는 청죽십이식이라는 무공을 빠른 속도로 펼쳐내고 있었다. 무영객은 일찍이 쾌검으로 이름을 날린 흑도의 고수였는데도 결코 뒤지지 않는 속도였다. 화산파의 제자들의 귀에는 검이 부딪힌다기보다는 째재재재쟁 하는 소리가 끝없이 길게 들릴 뿐이었다. 영경소가 신음소리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상공독이 서서히 약효를 바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 그는 나빈이 암수를 쓴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지에 힘이 빠지고 나른해지는 것 같았다. 틀림없는 기이한 독에 중독되었다. 하지만 누가 몰래 암수를 썼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영경소는 갑자기 일체의 동작을 멈추고 검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우뚝 섰다. 무영객도 잠시 멈칫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날 공격한다면 새 동작도 안 되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영경소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암리의 혈도를 봉쇄하고 독을 단전으로 몰아넣었다. 이 수법은 사문의 비법으로 폐혈제독이라는 재간이었는데 확실히 비범한 구석이 있어서 쉽게 응집되지 않는 상공독을 몇 초 만에 한 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는 검을 약간 치켜들었다.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면 무영객의 쾌검이 참고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 영경소는 돌연 길게 탄식했다.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 순간만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열한 암수를 쓴 자가 누구일까? 설마 나비니? 공력이 5할밖에 남지 않았군. 난 화산파에 죄진 일이 없다. 그 순간 귀를 따갑게 하는 기합 소리가 짧게 울리며 영경소가 평생을 두고 수련한 검법이 장렬하기 시작했다. 받아라. 무영객은 그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으면서도 검기가 매섭게 배어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그의 내력은 절반으로 제한되었지만 검법의 정묘함과 예리한 검기는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 영경소는 심오한 내력을 검 끝으로 집중해서 조그만 꽃송이를 그렸다. 이때 그의 검은 무영객의 몸에서 거의 일장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무영객은 검 끝에서 나오는 세찬 기세에 대항해서 내공을 돋구지 않을 수 없었다. 무영객은 여태까지의 침묵을 깨고 말했다. 정말 대단한 검법이오. 이 계객의 천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화산에서 뼈를 묻을 수밖에 없겠소이다. 그리고는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여 날카로운 검기에 몸이 상하는 것을 피한 후 반격에 나섰다. 사실 영경소가 18의 공력을 지니고 있었다면 무영객은 잠시도 버틸 수 없을 게 뻔했다. 천하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수십 차례의 싸움에서 영경소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공에 전념하여 날로 웅무한 풍모를 지녀가고 있었다. 무영객도 흑도 고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감히 천하제일이라는 칭송은 듣지 못하고 있었다. 영경소는 맑은 휘파람 소리를 길게 내며 검을 뒤집어 일일이 무영객의 검세를 해소했다. 그의 청주검은 과연 보검답게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았으나 무영객은 검날에 세 군데나 이가 빠진 것을 느끼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어찌 영경소가 작은 틈이라도 허용하랴.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파죽산명이라는 초식으로 무영객을 세 군데 요혈을 노렸는데 각각 철령, 태양, 인후의 치명적 사혈이었다. 이때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다섯 차밖에 되지 않아 상대방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듯 근접한 거리에서 절묘한 초식과 심오한 내공을 겨루는 데에는 장난이 있을 수 없었다. 오직 실력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다. 영경소는 힐끗 상대방의 표정을 보았다.
그는 이미 폐색이 만연하여 연달아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분노하기보다는 슬픈 기색이 얼굴에 감돌고 있었다. 이때 무용객도 영경소의 얼굴 표정을 보았다. 두 검객은 잠시 서로를 멍하게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속마음은 아무도 헤아릴 길이 없었다. 그 누가 있어서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눈빛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만 할 수는 없었다. 영경소는 이 정도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상대방이 결코 듣던 만큼 악랄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화산파의 부탁을 들어준 이상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한시라도 빨리 안정을 취하며 독을 해소해야 했다. 그는 벼락같이 남아있는 공력의 팔성 뇌경을 돋구어 상대의 급소를 찔러갔다. 이 한수의 검초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무영객이 쳐놓은 건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적중했다. 오늘은 젖소만 2년 후에 다시 봅시다. 무영객은 영경소의 뇌경이 밀어내는 기세를 타고 나는 듯이 도망쳐버렸다. 영경소가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막 돌아서는데 돌연 어마어마한 장세가 가슴을 강타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40분지 07-22대 44-102 소요검역 영경소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에 불혈수의 수법으로 일장을 내지른 사람은 바로 화산 장문인 폐을진인 나빈이었다. 그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사방에서 공세가 시작되었다. 화산칠로가 빈틈없는 자세로 칠성검진을 전개한 것이었는데 그 위력은 지난번에 보통 제자들이 펼친 것과는 판이하게 틀렸다. 영경소는 크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일파의 장문인이 전력을 다해 쏟아낸 장력을 고스란히 맞은 데다가 무영객과 300여 초식을 겨루었고 상공독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모든 일들이 함정이었다면 실로 완벽하게 걸려든 셈이었다. 이 연모가 오늘 화산에서 뼈를 묻게 되겠소만 이유라도 듣고 싶소이다. 화산파가 이런 짓을 할 줄이야. 그러나 나비는 묵묵부답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순간에도 화산칠로에 가공할 검세가 지쳐들어오고 있어서 영경소는 더 이상 딴 곳에다 정신을 쏟을 수 없었다. 만일 그가 이 검진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10초도 지나지 않아 고온이 되었을 것이다. 사흘 전 화산 제자들과 뜻하지 않게 싸울 때 영경소는 유심히 진법의 운영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때의 변화에 비추어 적절한 동작으로 일곱 사람의 살초를 피해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경소는 다급해졌다. 위험하더라도 12성 공력을 돋구어 한바탕 해볼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면 장차 위선을 탈을 쓴 화산파를 제재할 만한 자가 다시 없을 것이다. 독이 발작하더라도 한바탕 해보자는 마음을 굳힌 그는 줄곧 막아내기만 하던 수세에서 갑자기 공세로 바꾸었다. 빠져나갈 묘안이 떠오른 것도 그때였다. 영경소는 돌연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마리 백학이 하늘을 노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화산칠로는 검진을 재구성하여 엄정한 포위망을 갖추고 공세를 시작했는데 아까보다 더 집요하게 영경소를 핍박했다. 하지만 천하제일검이 12성 공력을 돋구었는데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그는 줄곧 내력을 펼 기회만을 찾으며 20여 초식을 피하기만 했다. 손에는 검이 들려있건만 쓰지를 않고 보법만을 이용해서 칠성검진의 노도와 같은 공격을 피해낸 것이다. 탈명비화. 영경소는 휘파람 소리 대신 이렇게 외치며 청죽십이식의 마지막 절초를 펼쳤다. 이 초식에는 아홉 가지의 동작이 감추어져 있었고 하나하나마다 심혈이 담긴 구명절초였다. 헉! 하는 헛바람을 들이키며 화산칠로 중 세 사람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중 두 사람은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검진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한 사람도 간신히 지탱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영경소는 크게 웃었다. 나빈, 내가 이렇듯 악랄하니 언젠가 혈기가 왕림하리라. 그 말만을 남기고 그는 표표히 사라졌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창성 이곳은 한구, 한양과 함께 무한 삼진으로 불리운다. 장강의 한 지류가 세 군데로 나뉘어 흐르는 데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또한 이곳은 호북성과 변방으로 가는 길목의 위치에 있어서 교통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워낙 상인들과 행인들의 출입이 잦아 무창성 주변의 길들은 눈발이 쉴 새 없이 날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눈이 거의 쌓여 있지 않았고 객장과 주점이 군데군데 눈길을 끌었다.
관도 위를 세차게 달려오는 한 마리 준마가 있었다. 그 위에는 서생인지 무인인지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가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유달리 안색이 침중하고 창백했다. 세찬 바람을 뚫고 청정객잔 앞에 말을 멈춰 세운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서 주인에게 말했다. 방 있는가? 마침 원소절이 다가오는지라. 주인은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없이 한 덩어리의 은자를 꺼내놓았다. 50냥 이상 가는 액수의 은이었다. 하지만 방이 있긴 합죠. 원래 예약되어 있는 방이지만 손님이 안 오셔서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말에게는 삶은 콩과 보리를 먹이고 푹 쉬게 해주시오. 남는 은자는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주인의 흐뭇한 웃음을 의식하면서 그는 심부름하는 아이를 따라 방에 들어갔다. 혼자서 하루 지내기에는 적절한 크기의 방이었다. 특별히 사치스럽지도 누추하지도 않은 깨끗한 분위기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독이 온몸에 퍼지고 말았다. 제발 오늘 밤만은 추격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대주천을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대주천은 진기를 전신에 36번 돌리는 운기조식법이다. 고수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피로회복 방법이자 내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었는데 한 달 동안 운기조식 한 번 못하고 쫓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추격자들이 집요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무창의 풍운을 몰고 온 사나이 청죽신검 영경소는 곧바로 가부좌를 들고 독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김종화 소요검엽 -55분지 0717대 0601 소요검엽 1. 피바람의 서곡가 영경소는 운기조식 도중 눈을 떴다. 어디에선가 인기척이 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천이통을 수련한 반은 아니지만 그는 살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미 운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언제라도 적의 내 습에 받아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경소는 경계심의 고삐를 더욱 잡아내었다. 자기를 노리고 있는 인원이 셋이나 넷 정도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고른 것으로 보아 결코 엉터리 검수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손을 써보지 않고 상대방의 실력을 알아보는 방법은 예리한 관찰이 주가되었다. 양쪽 태양열이 높게 솟은 사람이 고수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숨소리에 기복이 없이 고르며주기가 긴 것도 정심한 내공을 알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영경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무공은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숨막히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어디엔가에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 암살자들은 적지 않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정지해버린 듯했다. 더욱 숨이 막히는 것은 운기조식도 못하고 진땀만을 흘리고 있는 영경소였다. 평소라면 몇 번의 손동작으로 간단히 해치울 수 있으리라. 하지만 상황은 자기에게 불리하기만 하지 않은가 생각에 실타래가 마구 엉켰지만 그는 마음을 다 잡아먹고 평정을 되찾기로 했다. 일단 암살자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오직 일격필살, 한 번에 끝장을 내던가 당하던가 두 가지 결과만이 남을 뿐이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기서 자기가 죽는다면 그뿐이었다. 천하를 종행한 지 10여 년 동안 한 번의 패배를 용납치 않았던 그였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눈 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다. 죽었다고 슬퍼해줄 사람도 복수해줄 사람도 없었다. 하하하. 돌연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천하제일검객이라는 청죽신검 영경소란 호칭이 무슨 소용이던가. 어쩌면 사랑하는 연인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을 영경소는 크게 시흥이 도다 읊조렸다. 강검 한자루에 몸을 싣고 천하를 종행하여 오늘에 이르도다. 누가 감히 앞길을 막으랴. 세인들의 칭송이 하늘에 닷컷만 면종복배하는 무리가 있도다. 내 어찌 같은 하늘을 이고 살겠는가. 그의 신은 여기에서 뚝 그쳤다. 공포스러운 살기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내 자루에 검이 방문을 뚫으며 각기 다른 방위를 노렸다. 실을 짓는데 감히 끼어드느냐? 영경소는 호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청죽검을 검집채로 들어막았다. 간단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루의 검은 모조리 튕겨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검은 옷을 입은 내 암살자들도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영경소는 잠시 동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생각했으나 그의 넓은 견식으로도 화산파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영경소는 청죽검을 검집에서 뽑았다. 가죽으로 만든 검집은 검을 뽑아드는 순간 수십 조각으로 잘려서 바닥에 떨어졌다. 영경소는 나직히 중얼거렸다. 좋다.
내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놈들을 황천으로 보내주마. 그가 검과 한 덩어리가 되어 밖으로 뛰쳐나가자 곧바로 네 개의 그림자가 그 위를 쫓아왔다. 일부러 영경소는 명경보영이라는 절정의 신법을 펼쳐서 위세를 보이고자 했는데 뜻밖에도 효과가 대단했다. 어느새 객전을 빠져나와 대로변에 선 영경소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먼저 원혼이 되고 싶으냐? 누군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고 떨고 있었다. 넌 이미 죽었어야 마땅했다. 그건 또 무슨 이유냐? 불혈수의 내장이 상한 데다가 칠로의 검진을 빠져나오느라 원기를 상하지 않았느냐? 넌 이미 기진맥진해 있다. 착각은 자유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허세부리지 마라. 그의 손끝이 약간 움직이자 입구자 형태로 영경소를 포위하고 있던 암살자들이 동시에 검진을 발동했다. 결코 칠성검진에 못지않는 위력이요. 검끝에서는 은은히 바람소리가 일었다. 특히 음산한 목소리로 대꾸하던 사내는 초식을 거의 무시하고 직선적인 공격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극히 방비하기가 어렵게 하는 동날한 초식을 퍼부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67분지 07 20대 18 126 소요검역 영경소는 청주검을 옆으로 눕혀서 크게 반원을 그렸다. 내 사람이나 되는 적을 상대하면서도 그는 추워도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묘한 검술과 웅혼한 내공으로 상대방들을 핍박해갔다. 내 사람은 동서남북 내 방위에서 영경소를 에워싸고 공세를 펼치고 있었는데 음산한 목소리에 그 사내가 손짓을 하자 일제히 뒤로 세 걸음씩 물러섰다. 영경소는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간다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오. 역시 천하제일 거미로군. 그러나 내상을 입은 걸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안색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좋을 대로 생각하라고 말한 바 있소. 영경소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절반가량의 공력이 묶여있는 상태이지만 이 정도의 자객들이라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염라대왕에게 가서 일러두게. 귀혼사를 만났다고. 영경소는 어느 정도 강호 사정에 달통했는지라 이름을 듣는 즉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직접 손을 맞대고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사천성 일대에서 악명을 날리는 귀혼사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하는 소리를 내고 말했다. 이 셋은 내가 말년에 거둔 제자들이지. 10년만 있으면 강호엔 3명의 새로운 귀혼살이 나타날 것이다. 첫 희생양은 청죽신검이 될 것이고. 사천 일대에서 주름 잡는다는 번데기 나으리시군. 뭐라고? 귀혼살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서 휙 뿌렸다. 독사와 암기를 한 줌 뿌린 것 같았는데 어느새 영경소의 전신을 덮으며 날아갔다. 하지만 영경소는 옆으로 두어 걸음 움직여서 간단히 피했다. 벌써 귀가 안 들리나? 번데기라고 했는데. 사천성에서나 놀지 여기엔 왜 왔나? 죽기 전에 말이나 거칠게 하자는 거로군. 염라대왕이 난 아직 안 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승사자가 강제로 잡아가게 해주지. 사상상검진. 번데기가 재주를 부리는군. 말은 그렇게 뱉었지만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조금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세로 네 사람이 포진했고 각각 허리춤에서 검을 한 자루씩 더 꺼내들었다. 영경소는 진기를 끌어올려 요혈을 보호하는 한편 검을 아래로 축 늘어뜨렸다. 귀혼살이 보니 영 이상한 자세였다. 적어도 자기가 상대해 본 적수들 중에서는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이 없었고 그런 자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요. 오를 대로 오른 기세였다. 귀혼살은 손을 살짝 들었다. 실력으로 안 되니 암기를 쓰는구나. 세대의 조그만 화살이 푸른 빛을 번쩍거리며 영경소에게 날아갔다. 그는 나직에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고개를 돌려 피해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허초였다. 암기의 기세만 세차째 조준이 엉성해서 영경소도 대강 깨닫고 있었지만 잠깐의 빈틈을 이용해서 진법이 발동한 것이었다. 이 진법은 귀혼살이 우연히 얻은 고서를 1년 동안 연구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네 사람이 펼치기에는 아주 적절한 크기와 구성이었다. 처음에는 살초를 연발하여 진에 갇힌 상대를 위축시킨 후 두 명은 공격하고 두 명은 수비하는 형세를 갖추어 상대의 기력을 고갈시키는 원리였다. 일단 진이 발동되자 네 사람이 동시에 쌍검을 휘두르며 핍박해왔다. 세 명의 제자가
각각 다른 요혈을 겨냥하고 찔러오는 것은 별로 큰 위협이 아니었으나 비온살이 휘두르는 쌍검은 그들과 교묘하게 배합되어 더욱 큰 위력을 발했다. 영경소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어 횡소천군이라는 초식으로 여섯 자루의 장검을 모조리 쳐내고 비온살의 공격에 대해서는 장풍으로 맞섰다. 평범한 횡소천군 초식이었지만 영경소가 일단 힘을 주자 세 명의 제자들은 뒤로 일장가량 물러났다. 특히 가운데에서 공격하던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 몸을 제대로 겨누지 못할 정도였다. 비온살은 대경 실색하여 쌍검을 뒤집어 공격했다. 매서운 한 줄기 바람이 영경소의 오른쪽 뺨을 스쳤으나 상처는 나지 않았다. 살짝 얼굴을 돌려 피했던 것이다. 영경소는 이내 몸을 빙글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그 빠르기와 정화 또는 실로 놀라울 만한 것이어서 한 번의 몸놀림으로 그는 줄곧 몰리던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 비온살은 식은 땀을 주르르 흘렸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완전히 질려 있었지만 굳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다. 잠시 뒤로 밀려났던 세 명의 제자가 달려들었지만 이미 영경소의 검에 따라 끌려다닐 뿐이었다. 비온살은 혀를 깨물었다. 천하제일검, 천하제일검 하더니 정말 대단하군. 독에 중독된 데다가 화산파 장문인의 일장을 고스란히 맞고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면서도 망다닌 인간이 저 정도라니. 내가 비록 10년을 더 연마한다고 해도 적수가 될지 의문이다. 10살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공을 연마했건만 나보다 어린 녀석보다 무공이 떨어지다니 무슨 창피인가? 아무래도 오늘은 길보다는 흉이 많으니 도망쳐야겠구나. 영경소의 검법은 더욱 웅원한 기세를 바라고 있어서 한번 검이 떨쳤다 하면 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공중에 무수한 검화를 그려내고 있었다. 이때 기원살뿐만 아니라 세 제자들도 안색이 굳어져 있었는데 이미도 망가려는 생각을 굳힌 듯 했다. 너희들은 모두 방위를 지키면서 사력을 다해 공격하라. 틈을 봐 녀석을 처치하도록 하겠다. 다시 몇 초가 지나자 세 제자는 몸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삼엄한 검진도 소용이 없어서 영경소의 청주검은 여기저기에 푸른 빛을 번쩍이며 쌍검으로 겹겹이 둘러쳐진 방어망을 뚫고 있었다. 비온살은 그의 검세가 마치 촘촘한 그물과 같아 자기는 그 안에 걸린 한 마리의 조그만 물고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장기가 부딪히는 소리 이외에는 일체의 잡소리가 들리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영경소는 완전한 우세임을 확인하고 말했다. 이제 항복하는 것이 어떠하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자 말아라. 귀신의 혼도 죽일 수 있다는 번데기 나으리가 어째 이 모양이지? 그 말이 자기를 분노시키려는 것임을 귀혼살이 모를 리가 없었지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놈은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자기를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79분지 077대 59146 소요검역 귀혼살은 이제 식은땀이 아니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상상검진과 도감기로 사천일대의 이름을 널리 떨쳤던 그였지만 영경소의 매서운 공세를 제대로 피해내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영경소의 내력이 절반 정도로 감소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우물쭈물하다가는 여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귀혼살은 초식을 변화시켰다. 원래 고수들의 대결에서는 반푼 정도의 힘을 빼놓고 초식을 전개하기 마련이었고 공세에만 치중하는 일은 거의 드물었다. 상대방이 만에 하나 치밀한 방어로 공격을 다 막아낸 후에 후속 동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1초로 남을 제압할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다. 그런데 귀혼살의 초식은 완전히 도리에 어긋나서 동기여진의 초식을 들고 나왔다. 휙 하는 바람소리만이 들렸지만 대로는 살기로 가득 찼다. 귀혼살의 제자들은 이미 한 대씩을 얻어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영경소가 부상을 입지 않고 사정을 두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최소한 무공을 쓸 수 없게 되었을 테지만 영경소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런 초식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훌륭한 무공을 갖추고 있었지만 동나란 점에 있어서는 귀혼살의 대후배였던 셈이다. 귀혼살은 쌍검 중 한 자루를 거꾸로 쥐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동룡출동의 검세로 영경소의 허리와 다리를 노리고 쓸어갔다. 영경소는 오른쪽으로 반걸음 정도 옮겨서 공격을 무마시킨 후 태산첨죽이라는 기이한 초식을 펼쳤다. 원래 이 초식은 영경소가 태산을 유람하던 중 한 대나무밭의 모양새가 이상함을 보고 만들어낸 것이었다. 영경소의 벼로가 청죽검객 혹은 청죽신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다니는 보검의 이름이
청주검이며 푸른 광채를 띠고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평소에 그의 취향이 대부분 대나무에 관련되어 있어서이기도 했다. 연경소는 대나무를 지극히 좋아해서 명승지를 유람할 때에는 언제나 대나무 숲을 둘러보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아는 무리미는 없었다. 그 자신도 몰랐으니까 어느 날 태산의 이름 없는 중림을 지나는데 대나무의 끝부분이 모두 뾰족하게 잘려나가 있음을 발견한 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무의식 중에 검을 몇 번 휘두르게 되었는데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여 검법 안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원래 대나무의 끝은 태산파의 문화들이 검법을 연습하면서 잘라놓은 것이었으나 연경소는 거기에서 정묘한 초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연경소가 이 한 수의 검을 떨쳐내자 주위가 모두 푸른빛으로 꽉 차는 것 같아서 어디를 보나 검양이 아른거렸다. 이것은 검을 펼쳐내는 원리 중 산의 요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귀원살이 혼자서 막아내기엔 벅찬 것이었다. 새 제자가 진법을 갖추고 대들었더라도 막아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기세였다. 번데기도 주름 잡는 재주가 있네. 연경소. 귀원살은 이 일검을 맞고 왼팔이 잘려나가고야 말았다. 선혈이 폭포처럼 흘러나오자 연경소는 크게 놀랐다. 연경소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귀혼살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필살의 초식을 전개했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귀혼살은 그 틈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왼팔이 떨어지는 순간 연경소는 주춤했던 것이다. 그는 연경소의 엄청난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도 막을 수 없음을 계산하고 왼팔을 내주는 대신 몸을 뻗 궁리를 했다. 귀혼살은 공세가 펼쳐지기 직전에 이를 악물고 있었다. 왼팔을 내준다는 계산을 미리 한 것이었는데 과연 현명한 행동이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무튼 그 찰나의 순간에 귀혼살은 왼팔로 공격을 막지 않고 암기를 한 줌 뿌렸다. 연경소가 맞아주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정작 무서운 그리고 계산된 한 동작은 다음에 이어졌다. 돌연 귀혼살은 장검의 중간쯤을 잡더니 그 부분에 진기를 집중해서 꾹 눌렀다. 상대방의 심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는다면 도망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펼친 기발한 착상이었는데 팥검 절편이란 것이었다. 그의 수중에 있던 강검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연경소의 전신으로 날아들었다. 아무리 하늘과 통하는 재주가 있어도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탄 공격을 완전히 해소하고 반격할 여유는 없었다. 연경소는 위급한 가운데 손을 뻗어 암기를 날려버리고 뒤로 번개같이 물러났다. 실로 위기일발이었다. 연경소는 눈살을 찌푸렸다. 작은 검편 하나가 무릎에 박혀 있었다. 조그만 녀석은 그를 조롱하려는 듯 약간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연경소는 그것을 당장 빼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셋셀 동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목숨을 책임질 수 없다. 세 명의 제자들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했다. 각자가 가진 경공수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 같았다. 연경소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이었다. 귀혼살 일당을 물리친 뒤라 피로가 극심했다. 아까 객잔에 방에 있을 때에도 긴장감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악적, 오늘에야 하늘이 도와 널 만났구나.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연경소는 싸늘한 바람이 일면서 억센 장풍이 면전에 와닿는 것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몸을 굴렸다. 여섯 바퀴나 구르고 나서야 간신히 장풍을 피한 그는 재빨리 일어서면서 무릎에 박힌 칼 조각을 손가락으로 잡아 빼었다. 피가 용솟 숨치듯 했지만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남색 옷을 입은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죽을 준비는 되었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연모는 노인장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입은 살아있구나. 곧 그 입을 닫게 해주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죄를 벌써 잊었느냐? 남의 노인은 다짜고짜 두 손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 손바닥 그림자가 난무하면서 매서운 장풍이 밀어닥쳤다. 노인이 손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폼이 음유한 공력을 익힌 듯 싶었다. 연경소는 무릎에 상처가 신경 쓰였으나 약한 꼴을 보일 수 없었다. 노인은 어찌하여 사리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손을 쓰십니까? 제 손속이 맵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아끼는 제자를 무참히 베지 않았느냐? 더욱 모를 말입니다. 잔말할 것 없다. 내 사지를 비틀어 놓은 후 이야기하는 편이 빠를 것이다.
순순히 항복한다면 목숨은 살려줄 수 있다. 영경소는 내심 화가 치밀었다. 이렇게 경우가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싶어서 황당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하필이면 이럴 때 나타난 노인에게 분노가 생겼다. 연모, 여태까지 57명을 죽이고 101명의 무공을 패했지만 악인은 하나도 없었소. 노인의 제자가 나에게 죽었다면 응당 받을 벌을 받았을 것이오. 뭐라고?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더욱 세차게 손을 내둘렀다. 노인은 분함에 못 이겨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고 있었다. 김종화 소요검연 마이너스 8 20분제 0717대 48 161 소요검연 노인은 쌍장을 모아서 곧장 뻗쳐왔다. 신속하기가 전광석화와 같아 영경소는 깜짝 놀라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자 노인은 양손으로 각기 다른 초식을 펴면서 그의 어깨와 미간을 치려고 했는데 왼손은 점창파의 육합검법 중 기수식인 운해일청이었고 오른손은 그 다음 초식인 무명적수였다. 이 동작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정통검파인 점창파 검술의 정수를 담고 있어서 방비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원래 육합검법의 수법은 점창파의 제자들에 의해 무림에 널리 퍼졌던 것이라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순간에 양손을 따로 놀려 공격하니 위력이 몇 갑절로 증가했다. 영경소는 왼손으로 노인의 운해일청 초식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검을 쥔 오른손을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려서 나머지 한 초식마저 막아냈다. 이 한 수의 교환은 영경소가 약간 손해를 보았다. 심한 내상을 입은 뒤라서 장력끼리의 싸움에서는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비스듬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더욱 기세를 올려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 놀렸는데 불가사의하게도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울 따름이었다. 청죽신검 아니라 무신이라고 해도 도리 없었다. 정황은 불리하기만 했고 앞에 나타난 노인만 해도 보기 드문 고수였다. 내상에 중독까지 되었으니 몸을 뺄 수도 없었고 단지 정교한 검초에 의지해서 상대를 격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영경소는 이형환이의 신법을 써서 맹렬한 장풍을 피해 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반보 앞으로 나오면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청죽12식의 절의를 펼치는 것이었다. 이 검법은 영경소가 사부로부터 배운 열 가지의 초식에 두 가지를 더해 완성한 것인데 아직까지 패배를 몰랐다. 하나의 동작은 여덟 가지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96수가 검법의 요체를 이루고 있었다. 검을 쓰는 방법은 신묘함과 장중함을 겸비하여 상대의 모든 공격을 무의로 되돌림과 동시에 반격을 가하여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었다. 그가 노인을 막 다그쳐서 뒤로 물러나게 하자 노인은 적잖이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노인의 무공도 무림해서 큰소리칠 정도는 되었지만 일시에 영경소에 날렵하면서도 무게있는 검초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영경소의 검법은 쾌속한 발출을 생명으로 삼아 정교함이 뒤를 받쳐주어 무적의 기세로 뻗쳐나갔다. 한번 손이 움직일 때마다 검도 덩달아 춤추며 시퍼런 검의 광채가 한자 가량이나 생겼다. 노인은 10초가 지나자 완전한 수세에 몰렸으며 다시 10초가 지나자 손발이 어지러워지면서 허점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처음에는 그토록 기고만장한 기세도 한풀 꺾여서 그야말로 영경소를 상대할 수가 없었고 단지 심오한 내공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버텨나갈 뿐이었다. 영경소는 무릎의 상처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오자 한 소리 호통을 내지르며 내공을 집중해서 세 번의 공격을 가했다. 그것은 바로 파죽삼식이라는 것이었는데 청죽12식과는 달리 일격필살의 매서운 기세가 갈무리되어 있었다. 노인은 드디어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열 걸음 이상 물러나 비틀거렸다. 입가에는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그가 상당한 내상을 입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노인의 도포 앞자락은 길게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는 쉴 새 없이 선혈을 흘리고 있었다. 죽을 만한 상처는 아니었으나 더 이상 내공을 썼다가는 회생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노인은 털썩 주저앉았다. 하하하하. 역시 청죽신검이로다. 어찌하여 그 능력을 옳은데 쓰지 않느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무고한 인명을 살해하다니 어찌 대장불하하겠느냐? 영경소는 도대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왜 노인이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십 번 손속을 교환하면서 영경소는 노인의 정체를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가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영경소도 같이 털썩 주저앉아 말했다. 도대체 무고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이고 노인장은 누구시오? 내가 나의 네 번째 제자인 모용석을 죽이지 않았느냐?
노인은 분한 듯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이 말을 듣고서야 영경소는 대강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무공을 믿고 강도질을 했소. 무엇이? 내 말이 믿기 어렵다면 전원 표국의 대표두인 강 씨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생사문주 뇌수호에게 가서 생사도를 잃었다가 찾은 동기를 물어도 될 겁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그만. 그게 모두 사실인가? 영경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연모의 목을 내놓겠소. 좋다. 한 달 동안 내 두 곳을 들려보겠다. 내가 점창파로 찾아가리다. 사실이 아니라면 피값은 두 배로 받아내겠다. 글쎄 사실이나 확인하시구려. 좋다. 그런데 내가 화산파 장문인을 암산하였느냐? 뭐요? 영경소는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암산당한 것은 그가 아니라 자신이 아닌가? 피동과 사동의 관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산파에서 비첩을 돌렸는데 바로 청죽신검 영경소가 혼자서 화산파를 벌컥 뒤집어 놓고 장문인을 암산하려다 들켜서 도망갔는데 태울진인이 일장을 맞았다는 게야. 그는 내장이 진동되어 수많은 의원을 불었으나 차도가 업자 본문의 내공으로 치유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서 무림 각 문파에 공문을 보내어 자네를 잡아죽이자고 했네. 아마 지금쯤 이 근방에는 각대 문파의 고수들이 쫙 깔렸을 것이네. 나는 태울진인의 성격이 편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네가 제자를 죽였다고 했네.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지. 영경소는 씁쓸하게 웃었다. 암산당한 것은 그가 아니라 접니다. 무엇이?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장 아무개가 70평생의 문파 장문인이 암산을 가했다는 말은 처음 듣네. 자네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네. 이걸 보십시오. 영경소도 자리에서 일어나 웃도리를 벗어 보였다. 그의 윗몸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나 있었는데 모두 한 달 동안 추격당하면서 입은 크고 작은 부상들이었다. 노인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다. 불혈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저를 공격했고 화산칠로가 검진을 쳐서 절 가로막았습니다. 살아나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영경소가 짐작한 대로 점창파의 장문인 장척이었다. 그는 무림에서 학성이라는 벼로를 얻고 있었는데 어진 성품과 신중한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율이 말하길 일장을 맞는 순간에 반격을 했다고 하던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설령 그의 말이 실제였다고 해도 감히 손자국을 제 몸에 낼 수 있겠습니까? 영경소는 돌연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하하하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장척은 그의 내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1년 전에 태율과 친선으로 겨룬 적이 있는데 노부와 비슷하더군. 아무리 실력이 늘었어도 천하제일검과 겨루어 일장을 적중시키기는 어려웠을 텐데. 영경소는 그때를 생각하며 한참을 웃다가 말했다. 물론 답답한 가슴을 식히기 위한 것이지 우스워서 웃은 것이 아니었다. 저는 그때 상공독 같은 것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의 초청으로 화산에 가 있었습니다. 무영객이라는 자객을 막아달라는 것이었죠. 장문인이 직접 부탁하길래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함정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영객이란 자를 제압하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진기도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불의의 습격을 받았으니 견딜 재간이 없었지요. 자네, 정말 믿기 어려운 소리만 골라서 하는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허언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럼 장모님께선 청주검객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은 내가 대신해 주지. 갑자기 휘날리는 눈보라 사이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924 분지 0714 대 27 178 소요검역. 무슨 낯으로 또 나타났느냐? 영경소는 크게 호통쳐서 나비를 꾸짖었다. 그러나 나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먼저 나를 암습하지 않았느냐? 영경소는 대충 그의 계략을 알 것 같았다. 자기를 암습해놓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었으며 화산파의 장문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무림공적으로 몰아넣으려는 악랄한 생각이었다.
내가 상공독에 중독되지 않았다면 내 불혈수 따위가 나의 털끝이라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하하. 나비는 크게 웃었다. 지금부터 건드려보겠다. 내 말이 맞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이지 천하제일검이라는 영경소가 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까? 영경소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이미 나빈이 나타날 때부터 각오한 일이었다. 그의 상처는 최악이었다. 나빈은 이미 7-8방의 한 순회로절 전고수였는데 영경소는 칼에 찔리고 찢긴 상처만 수십 군데의 독상과 내상을 같이 입었으며 무릎에는 암기가 꽂혀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학성 장척을 돌아보았다. 장척은 그의 눈빛을 의식했지만 뭐라 말하기가 곤란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확실치가 않아서였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을 꺼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만. 태율, 자네가 설명이나 해보게. 뭘 어떻게 설명해보라는 말인가? 글쎄 아는 대로 설명해보게. 장척, 자네는 끼어들어서는 안 될 사건에 끼어들었으니 어서 점창으로 가는 게 좋을 걸세.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알고 싶은가? 나비는 갑자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이드 그 양양한 표정과는 거리가 먼 그것이었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갑자기 객잔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나왔다. 일신에는 아래위 모두 녹색 옷을 걸친 사람이었다. 영경소, 검을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영경소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청족검이 탐나느냐? 말을 끌지 말기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밑바닥까지 깔려 있었지만 음산하지는 않았다. 노기인은 전혀 표정이 없어서 말할 때에도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영경소는 그것을 보고 그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인품 연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니 얼굴이 팔리는 걸 싫어하는 모양이로군. 그대가 누구인지 알아도 되겠는가? 말을 돌리지 마라. 보다 못한 장척이 말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태을 진인에게 명령을 하는 건 또 무슨 도리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나 보자. 말을 끝내자 그는 몸을 구부리며 노기인을 덮쳐갔다. 빠르기가 마치 독수리와 같아 노기인은 좀처럼 피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자 노기인은 왼쪽으로 몸을 돌리며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어 불었다. 나빈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낌새였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다만 심각한 표정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장척은 첫 번째 공격이 무의로 끝나자 왼발을 축으로 삼아서 몸을 빙글 돌려 노기인의 하체를 노리고 발길질을 했다. 노기인은 수도를 세우고 장척의 오른쪽 정강이를 세차게 내려쳤다. 아주 단순한 직선 동작이었지만 재빠르고 힘차서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거두어들이게 만들었다. 노기인은 장척의 두 번째 공격조차 물리치고 나서 냉랭히 말했다. 점창파가 간이 부었군. 무엇이? 장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무릎을 약간 굽히고 진력을 모았다. 태울진이는 가만히 그 모양새를 보고 있다가 나직하게 신음하듯 말했다. 소양 24장. 장척은 쾌속하게 양손을 교차해 가면서 장력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과연 일파의 종사답게 장풍에서 풍내 소리가 나며 상대방을 압도해 나갔다. 노기인은 지금의 공격이 아까보다 몇 배는 맹렬한 것을 알고 허리춤에서 무기를 뽑아들었다. 그의 무기는 길이가 세 척 정도 되는 봉이었는데 녹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써 있었지만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는 봉을 회전시켜서 장척과 맞서고 있었던 것이었다. 장척은 차츰 우세를 점해 나갔다. 24 동작으로 이루어진 장법은 점창파의 비전절기로 장로급 이상만 배울 수 있었다.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초식들이 계속해서 쏟아나왔다. 노기인은 뒤로 몰렸다. 그는 봉으로 연신 괴이한 초식을 펼쳐내어서 간신히 장풍을 막아내고 있었지만 소양 24장은 후반부로 갈수록 위력이 커지는 것이었다. 이때 장척은 19 초식을 펼쳐내고 20번째의 동작으로 변화했다. 펑!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노기인은 뒤로 비틀비틀 밀려나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넘어지면서 툭 하며 조그만 목패 두 개가 땅에 떨어졌다. 나비는 그 목패를 보자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갔다. 노기인과의 거리는 약 5장 정도였는데 그가 두 번 발을 딛자 어느새 그의 바로 앞까지 도달해서 목패를 집어들었다. 장척은 그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태율, 그것은 바로. 나비는 침중하게 대답했다.
그렇소. 바로 본파의 조사령이요. 그런데 어째서 그걸 저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오? 말하자면 길지만. 이때 어디에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곡을 연주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영경소는 깜짝 놀라했다. 토골상마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장척이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나빈이 목패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그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개성을 질렀는데 장척이 가까이 다가가서 혈맥을 봉쇄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비는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땅을 맹렬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엄청난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맹렬히 울부짖다가 어느 순간 피를 한 대접만큼이나 토했는데 그냥 선혈이 아니었다. 꿈틀거리는 벌레도 있었고 잘려진 내장 조각도 보였다. 그것을 보자 장척과 영경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외쳤다. 고도. 나빈의 신음소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다. 그는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목패를 꽉 움켜쥐더니 장척과 영경소에게 말했다. 조사령을 화산파로 가져다 주시오. 연대협에게는 미안하게 되었소만 저들이 조사의 영패를 가지고 명령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욱. 나비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내저었다.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내장을 긁어먹는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연대협이 최근에 얻었다는 한자루의 신검을 노리고 있소. 부디 조심하시오. 구천에서 만나면 백번 사죄하리다. 어서 피하는 게 좋을 것이오. 저 피리 소리는 투골상마의 거디외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 욱. 다시 피를 한 사발이나 토해내고서야 나비는 최후의 말을 할 수 있었다. 한옥신검을. 그는 이제까지보다 더욱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왼손을 들어 자기의 철령혈을 내리찍었다. 고독은 일종의 독벌레로서 어떤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 살다가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가 오면 맹렬히 생체활동을 시작하여 숙주의 내장을 긁어먹는 것이었다. 이런 벌레는 희귀한 것이기는 했지만 묘강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시술자가 신호를 보내면 온몸에서 독을 내뿜으며 내장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숙주는 한 줌의 핏물로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나비는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도 고독벌레들은 계속 활동을 계속하여 결국 그의 몸을 녹여버렸다. 심지어는 그가 입은 옷까지 녹아내리고 말았다. 영경소는 머릿속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어째서 화산파 장문인이 자기를 암습했으며 자기가 쫓겨야만 했는지 안 것이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C-25분지 0716대 02-264 소요검역 제3장 투골상마의 출연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듯한 그 피리 소리는 아주 가늘면서도 긴 여운을 남기며 들려오고 있었는데 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높았다. 무슨 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귀에 거슬리지도 않았다. 장척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네. 이 늙은이가 저 두 괴물을 잠시 맡고 있을 테니 자네는 화산파에 그 신물을 가져다 주고 점창파로 가서 장문인지기를 대제자 주표에게 계승하도록 하게나. 영경소도 똑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남은 힘을 다한다면 두 괴물과 백초 정도는 겨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노선배님께서 흐흐흐 자기들 마미로군. 안 그런가 괴이? 그렇군요. 괴대. 정말 멋대로 아닙니까? 장척과 영경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투굴상마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두 배는 빨리 도착한 것이었다. 분명히 피리 소리는 한마장 정도의 거리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두 명의 노괴물은 아까부터 와 있었다. 투굴상마는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무림의 곳곳에 출몰하며 악행을 일삼는 흑도의 고수들로 괴팍한 성격과 고강한 무예를 지니고 있는 의형제들이었다. 그들은 일종의 특이한 사공을 연성하여 도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정도 협객들을 잡아 죽였다. 독공에도 정통하여 흑도의 고수들조차 그를 만나기 꺼려했는데 그것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서로를 괴대, 괴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다. 형의 이름은 사준, 아우의 이름은 벽풍이었지만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두 괴물과는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준이 말했다. 점창파 장문인과는 볼 일이 없으니 꺼져도 좋지. 벽풍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괴대의 말은 항상 옳지.
영영소라는 어린아이야. 어서 한 옷검을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장척은 기가 막혔다. 두 괴물을 동시에 상대한다면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참기 어려웠다. 꺼져도 좋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기분 나쁘게 마련인데 일파의 장문인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영경소의 눈빛은 잠옷 심각했다. 한옥검은 나에게 없소.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보검과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피리를 가지고 있지 않소. 벽풍은 두 눈을 껌뻑거렸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건 그렇지만 우린 내 검이 필요한데. 그에이 일단 저 녀석을 제압하고 보자. 알겠습니다. 벽풍은 장포를 펄럭이며 영경소의 가슴팍을 찍어갔다. 출소하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지만 갈고리 모양의 손이 움직이는 각도는 지극히 괴이하였다. 영경소는 지금 내공을 돋구어 싸우는 것이 위험천만임을 알고 있었지만 도리 없었다. 가만히 앉아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것이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장력으로 대항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하여 장검을 뽑아들었다. 청주검은 빛을 발하며 그의 손놀림에 따라 현란한 움직임을 보이며 영사처럼 달려들었다. 야, 대단한데? 괴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군 그래. 사준도 역시 옷을 펄럭이며 앞뒤로 영경소를 포위했다. 장척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상대도 안 되니 제발 꺼져라 하는 식이었다. 장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준의 등짝을 정통으로 후려쳤다. 활성의 공력을 돋구어 맹렬히 갈긴 것이라 퍽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사주는 신형을 잠깐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장척의 놀라움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을 정통으로 맞고도 끄떡도 하지 않다니. 과연 투골상마하지만 이번 공격도 견디나 보자. 장척은 공력을 십성으로 끌어올려 사준의 왼쪽 옆구리에 있는 장문혈과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을 맹렬히 때려갔다. 언뜻 보면 상대를 얼싸안는 어정쩡한 자세였지만 손을 칼처럼 세워 휘둘렀기 때문에 바람소리가 났다. 또 아프게 할 건가? 사주는 고개를 뒤로 휙 돌리더니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장척의 손칼을 막아내고자 했다. 장척이 이를 보니 자기를 튕겨내려고 하는 수작인지라 다시 손을 뒤집어 네 개의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여 부딪혔다. 사준과 장척은 모두 점자 요결을 써서 서로의 내력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네 개의 손바닥은 마치 질긴 낙엽불로 붙인 듯 붙어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내력의 겨룸이 되는데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사람은 손바닥을 떼어냈다. 이렇게 상대방의 내력을 끌고 당기는 것이 자유자재가 되려면 적어도 수십 년의 고된 수련을 쌓아야 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내 녀석은 독장을 맞았으니 10초를 버티지 못할 게다. 를 실처럼 뽑아 장심을 때렸으니 무공을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똑같이 세 발자국씩을 뒤로 물러났다. 무공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장척이 약간 더 손해를 본 것 같았다. 본래 사준과 장척의 무공은 막상막하라고 볼 수 있었다. 공력에 있어서는 장척이 약간 위였고 사준은 괴이동나란 초식과 독공을 써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척은 아까 영경소와 싸우느라 진기를 상당히 소비한 후였고 자연히 사준에게 밀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부시독에 중독된 걸 아느냐? 장척은 장심의 검은색의 도끼가 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끼는 아주 느리게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심장까지 도달할 것 같았다. 그는 왼팔의 혈도를 봉쇄하고 말했다. 지금쯤 어깨가 따가울 텐데. 사준도 깜짝 놀랐다. 과연 그의 말대로 어깨가 따끔거리는 것이 마치 조그만 바늘이 핏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응 하고 잠시 머리를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야, 이건 선천강기로구나. 괴대, 어떻게 된 거야? 벽풍은 펄쩍펄쩍 뛰어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다. 사주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었다. 점창파에 늙은이도 한 가닥 재주가 있잖아. 괴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폐인이 되겠는데. 오늘은 저 두 사람을 후다닥 죽여버리고 도망가자. 그럴까? 영경소는 참을 수가 없어 크게 하하하 하고 웃었다. 죽인 다음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지. 사주는 큰 눈망울을 굴렸다. 아참, 그렇군. 알려줘서 고마워. 그런데 넌 왜 말꼬투리를 잡는 거지? 기분 나쁘게. 맞다.
노대에게 건방진 놈은 죽어야 해. 벽풍이 다시 영경소의 아랫배를 노리고 장풍을 휘둘렀다. 이때 영경소는 호흡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공격을 해오자급한 대로 청주검을 한번 휘둘렀다. 검을 살짝 휘두르자 한 겹 한 겹이 뿌른 기운이 피어올라 겹겹으로 벽풍의 공세를 차단했다. 벽풍은 허공에서 몸을 회전시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준을 보고 말했다. 저 녀석의 무공이 상당히 괜찮은걸. 노대야,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빨리 한옥검을 뺏고 도망가야지. 영경소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핏물을 간신히 되삼켰다. 이렇게 핏물을 삼키는 것이 결코 몸에 이롭지 못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로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저 두 괴물은 단순하기 짝이 없으니 혀를 잘만 놀리면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장 노선배님의 독상은 어떡한다. 영경소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 투골상마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남의 검은 뺏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간다는 말은 안 맞는다니까. 사주는 머리를 극적극적거렸다. 말꼬리 잡지 마. 나 화나면 무섭다니까. 그리고 한옥검은 아주 좋은 검이니까 당연히 뺏어야지. 노대 말이 맞다. 어서 검을 내놔. 나도 죽을 고생해서 얻은 건데 왜 줘야 하지? 글쎄 내놓고 말하라니까. 만약 제3자가 이 광경을 보았더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림제일의 검객이라고 불리우는 영경소와 점창파의 장문인 장척, 그리고 마도의 지극히 까다로운 두 노물들이 아이들의 말싸움 같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영경소는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말했다. 먼저 이 노선배님이나 치료하고 보자고. 미쳤니?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벽풍이 맞장구를 쳤다. 노대 말이 맞다. 아파도 같이 아파야 안 억울하지. 너도 좀 아프면 안 되겠냐? 영경소는 투골상마가 하도 말을 빨리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좀 멍청한 둘을 이용하지 못하면 오늘 죽은 목숨이나 진배였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의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도대체 뒤에서 모든 일들을 사주한 자가 누굴까? 그리고 이런 괴물들을 매수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저들이 직접 아니다. 노기인이 아까 호각을 분 뒤에야 저들이 나타났으니 뭔가 배후가 있을 텐데 나타나지를 않는군. 그거 참, 영경소는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는 되도록이면 투골상마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들과 비슷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자 사준과 벽풍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린 다리 안 아픈데. 노대, 아프냐? 아니, 넌 왜 다리가 아프지? 아, 그렇구나. 너도 아파야 내가 억울하지가 않다니까. 우린 나 하나만 아프고 너희는 둘 다 아프고. 한옥검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지? 영경소는 직접 물어보았다. 그도 복잡해지다 못해 깨지려고 하는 머리를 수습하느라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상처도 계속 쑤시고 있었다. 노이, 누가 그랬지? 맞아 맞아, 그게 누군가 그랬을 거야.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말이었다. 누군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을 거라니 영경소는 아예 뒤로 몸을 눕히고 비스듬히 몸을 세운 뒤 말했다. 누군가 그런 건 뭐고 또 누군가 그런 사람은 누구지? 벽풍이 응 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무튼 누가 그랬는데 내 검을 뺏어오면 된대. 그러니까 누가 누구냐고 물었잖아.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대답을 못하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군. 영경소는 곁눈질로 장척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운공에 여념이 없었다. 적을 앞에 두고 운기조식을 한다는 것이 위험천만인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도끼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별 수 없었다. 영경소가 보니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얼른 말했다. 해약을 주면 선천강기를 해소시켜 주지. 정말? 사주는 생각도 안 해보고 두 개의 알약을 손가락으로 퉁겨서 던져주었다. 영경소는 그것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았다. 향긋한 냄새 중에서도 약간 비릿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가짜 해약 같지는 않아 얼른 장척에게 복용시키고 자기도 허리춤에서 조그만 옥병을 꺼내어 던져주었다. 사준도 얼른 옥병을 받아 마개를 열고 먹어버렸는데 영경소는 이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로 바뀌어야 옳은 것이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11-26 분지 07-21대 13-342 소요검역 학성장척과 투골상마의 맏형사준은 가부좌를 들고 옹기조식에 들어갔다. 영경소가 사준에게 준 옥병에는 두 알의 소환단이 있었는데 원기를 보호하고 내상을 치유하는 데에는 더없이 적합한 약이었다. 장척의 머리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는데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현문정종의 내공을 운행하여 독을 몰아내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사주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격렬히 떨면서 한 줄기의 선천강기를 몸 밖으로 몰아내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독을 밖으로 뿜어내는 것과 내상을 치료하는 것은 모두 엄청난 체력의 소모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영경소는 자기도 이때를 이용해서 진기를 운행하려고 한쪽에 앉아서 딴청을 피우고 있는 벽풍에게 말했다. 벽형께서는 잠시 호법을 봐주시구려. 그러자 벽풍은 코방귀를 끼는 신용을 했다. 흥, 내가 왜 수고를 해야 하지? 나는 귀찮은 건 질색이란 말이야. 궤대를 지켜야 하지 않소? 응? 응, 그렇군. 그럼 난 궤대만 지킬 테야. 영경소는 자기 자신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강호에서 악명을 휘날리며 수많은 악행을 했다고 전해지는 두마두 앞에서 웅기조식을 할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을 의심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나도 순진하고 단순한 그들의 행동에 호감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일단 조식을 하고 봐야겠다. 영경소는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무아지경에 돌입했다. 벽풍은 혼자서 있기가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가 아무리 어리숙하다고는 하지만 무공은 극히 곡강하여 중요한 순간에 말을 시키거나 건드렸다가는 반신불수가 되거나 조아인마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영경소와 장척, 사주는 품자형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조식을 했는데 모두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힘써 기를 온몸으로 돌렸다. 약반 시즌가량이나 지나서야 사준이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소환단의 효용은 매우 뛰어난 것이었다. 영경소는 강호에 출두할 무렵 열환을 제조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마침 두 알이 남아서 사준에게 준 것이었다. 사준이 눈을 뜨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벽풍이었다. 궤대, 이제야 깨어났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이나 알아? 정말로 반 시즌이나 이리저리 서성거리는 건 질색이라고. 흐흐, 괴인은 참을성이 없군. 나도 몸 안에서 근질거리는 기운을 밖으로 뽑아내느라고 죽을 뻔했지. 근데 저 젊은 영가 녀석은 마음에 드는걸? 그래. 한평생 이 궤대에 마음에 든 사람은 다섯 사람도 안 되지. 누구누구인데? 누구긴? 괴이와 우리 사부님 두 분. 그리고 얼마 전에 찾아왔던 근옥색 옷을 입은 사람이지. 그럼 여섯이 되었네? 흐흐, 그래. 두 노괴물이 수작을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녹색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이들 앞에 나타났다. 새로 나타난 노괴인은 옷뿐만 아니라 장갑과 검집, 면사까지도 온통 녹색이라서 얼핏 보면 무성한 나무잎으로 몸을 가린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만했다. 그는 운공을 하고 있는 장척과 영경소를 힐끗 바라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투골상마에게 물었다. 왜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죠? 벽풍이 먼저 나섰다. 우리 괴대와 내가 마음에 들었어. 우리 마음에 든 사람은 절대 안 죽인다. 그렇고 말고. 자기가 말하고도 어깨를 으쓱거리는 폼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사준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아가씨도 우리 마음에 안 들었으면 죽었어. 노기인은 움찔했다. 어떻게 내가 여자라고 말하죠? 사준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넌 여자가 아니란 말이냐? 분명히 여자였는데 괴이, 여자가 아니라는데. 해, 그럼 확인해 보면 되잖아. 벽풍은 오른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고 노기인의 아랫도리를 잡아뜯으려고 했다. 노기인은 깜짝 놀라서 연달아 발길질을 해대었는데 내경은 강하지 않았지만 속도와 정확도가 조화되어 벽풍은 다시금 손을 움츠려들었다. 왜 그래? 남자면 거리낄 것이 없을 텐데. 노기인은 뾰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자라고 해두죠. 그보다도 한옥 검은 빼앗았나요? 아니. 사준이 대답하면서 자기 코를 후벼 코딱지를 둥글게 만들어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사이에 넣고 튕겨냈다. 노기인은 더럽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준은 전혀 거리낌 없이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계속 그 동작을 되풀이해서 했다.
도대체 당신들 둘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요? 어떻게 되긴? 잘 늙어가고 있지. 이번엔 벽풍이 끼어들어서 노기인을 바짝 야굴렸다. 이들 둘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었지만 남들이 들으면 황당해하거나 화가 나는 것이었다. 노기인은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면이라고 해요. 일주일 전에 당신들은 나에게 한 옷검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요. 사준과 벽풍은 여전히 딴청이었다. 사준은 코딱지 장난을 그만두고 뒤로 벌렁 누워서 말했다. 이름 물어본 적 없는데. 그리고 한 옷검은 나중에 주던지 말던지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노기인, 아니 정확히 말해서 노기녀는 화가 났지만 함부로 화를 낼 수도 없었다. 투골상마의 비위를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동자를 굴리다가 돌연 오른손을 들어 영경소를 향해 뭔가를 획 뿌렸다. 그녀의 손이 한번 움직이자 한 대의 조그만 화살이 날아가 세상 모르고 온기에 몰두하고 있는 영경소의 이마를 노리고 공중에서 꿈틀거렸다. 안 돼. 그는 마음에 든단 말이야. 사준이 크게 소리치더니 화살을 겨냥해서 손가락을 퉁겼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날아간 것은 그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놀던 코딱지였는데 그것은 정확히 날아가 화살의 촉 부분을 때렸다. 노기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주는 흥흥 거리면서 말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한옥검은 빼서 주던지 안 주던지 할 거라고 말했잖아. 벽풍이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그대 말이 무조건 맞다. 노기녀가 앙칼찌게 쏘아붙였다. 그대들 두 사람은 왜 항상 그 모양인가요? 일주일 전에는 하늘이 두쪽나는 한이 있어도 한옥검을 뺏어준다고 하고는 지금 와서 딴소리 하긴가요?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주던지 안 주던지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녀의 말은 매우 빨라서 따다다 하고 무슨 폭죽처럼 투골상마들을 몰아붙였다. 그 말을 듣고 얼른 반격할 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은 사준과 벽풍은 머리를 극적거리기만 했다. 노기녀가 또 뭐라고 쏘아붙이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낭자는 위시오. 바로 영경소였다. 그는 진기를 세 번 돌리고 나서야 외상을 대강 치료하여 피를 멈추고 암기를 뽑았다. 아직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아까처럼 죽을 맛은 아니었다. 사실 노기녀가 암기를 던질 때만 해도 그는 깨어 있었지만 일부러 미동도 하지 않고 다만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손가락을 약간 위로 치켜 올려서 화살이 가까이까지 다가왔을 때 퉁겨낼 작정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준이 대신 암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냥 웅기하는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죠? 영경소는 미소를 머금었다. 무슨 상관이기는 몰라서 묻소? 연모의 검을 빼앗아 달라고 두 분 노선배님께 사주한 장본인이거나 그 부하이지 않소. 게다가 조금 아까는 화살을 던져내서 나를 노렸으면서 무슨 상관이냐니 나에겐 응당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오. 노기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더니 영경소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에 보죠. 그리고 한옥신검은 어디에서 얻었죠? 그건 또 알아서 뭣하려는지 모르겠소. 내가 어디에서 무슨 검을 얻었는지 낭자와는 무슨 상관이오? 흥! 아까는 내가 상관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딴 말을 하시네요. 한옥검은 무림의 지부이니 어찌 상관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소. 연모가 한옥검을 얻었든 얻지 못했든 지금 내 손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오. 아무래도 낭자의 주인은 재미있는 발상을 잘 하시는 분인가 보구려. 가서 부군에게 전하시오. 연모가 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어줄 생각이 없으니 단념하라고. 노기녀는 다시 눈망울을 굴리며 생각에 빠졌는데 영경소가 보니 눈빛이 부드럽고 눈썹은 빼어나서 상당한 미인인 것 같았다. 그녀는 조금 뜸을 들인 후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가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호각 같은 것을 꺼내어 삑 하고 불었다. 어디 숨어 있었는지 한 마리의 백마가 말울음 소리를 내면서 그녀 앞에 멈춰섰고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백마의 고삐를 잡고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다. 잠털 하나 섞이지 않은 순종으로 보이는 백마의 속도는 가히 일품이어서 얼마 안 지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영경소는 아직도 독을 몰아내는데 여념이 없는 장척을 돌아보고 약간 걱정이 되었다. 영경소는 사준을 바라보았는데 이때 그는 뭐가 즐거운지 혼자 희죽웃고 있었다.
그가 벽붕을 바라보니 그도 역시 희죽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연경소는 급히 물어보았다. 뭘 그리 웃는 겁니까? 사주는 계속해서 희죽희죽 웃다가 품속에서 조그만 자기병을 꺼내어주면서 말했다. 히히, 저 늙은이는 나에게 속고 말았어. 내가 아까 준 건 해독약이 아니라 코딱지에 침을 바른 거였어. 그러니 아무리 운공한다고 해도 효용이 있을 턱이 있나? 영경소는 그만 기가 막혀서 소리질렀다. 노선배께서는 정신이 있으시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연모는 노선배를 믿고 소환단을 주었는데 무슨 짓입니까? 그러자 벽풍이 입을 해 벌리고 말했다. 원래 우리 형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말이야. 그 약은 나하고 괴대가 천산을 한 달 동안이나 헤매어 잡은 독진해와 금사로 만든 것이니 빨리 먹도록 해. 워낙 귀한 거라서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상하고 말거든. 좀 장난을 쳤기로서니 왜 그렇게 핏대를 내고 그래? 독진해와 뱀이라면 모두 동물 아닙니까? 넌 이독제독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런 간단한 상식도 모르면서 천하제일검이나 뭐니 하다니. 영경소는 두말 않고 약을 조심스럽게 장척의 입속으로 넣어주고 그의 인후를 가볍게 눌러서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 약도 아닌 오물을 복용하고는 가진 애를 다한 장척을 처지를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그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아마 그런다면 장척은 투골상마와 생사를 결하고 싸울 것 같았다. 그는 장척의 몇 군데 혈도를 문질러서 응어리진 독을 풀고는 투골상마에게 말했다. 자, 노선배님들께선 도대체 어떻게 저 녹색 옷을 입은 낭자를 알게 되었지요? 사준과 벽풍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있는 장난을 할 때의 순진무구한 표정이어서 영경소는 자기도 모르고 미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다. 나도 몰라. 저 녹색 옷을 입은 계집애의 이름은 이면이라고 조금 아까 그러던데. 벽풍이 맞장구를 쳤다. 괴대 말이 맞아. 얼마 전에 만나선 우리와 한참 동안이나 말을 나누었지. 우리는 석 달 동안이나 아무도 못 만나고 무공만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기 그지없었지. 거의 해가 저물 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아니 그 계집애는 모르는 것도 없이 우리를 즐겁게 해줬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안 들었다면 따귀를 세게 때려서 내쫓았을 거야. 영경소는 더욱더 종잡을 수가 없었고 머릿속에 실타래가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이 두 노괴물은 상대를 하면 할수록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골라서 횡설수설하는데 그로서는 태어난 이래 처음 겪는 일이었다. 영경소의 사부도 끝끝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는 등 괴팍한 사람이었지만 이들 둘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곧 날이 어둑어둑해질 것을 알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객잔의 방을 잡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객잔의 넉넉한 방을 잡아두었으니 거기에서 이야기하시지요. 주인에게 잘만 부탁하면 방 하나 더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주는 좋아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말하면 재미있을 거야. 그 녹색 기집애도 그랬거든. 괴대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지? 녹색 기집애라니. 분명히 그 아이의 살결은 하얗던데. 미안해, 미안해. 사주는 두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마구 내저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그지없었다. 영경소는 품속의 목표를 한번 더듬어 보고 말했다. 두 분께선 고개를 마구 흔드느라 정신이 없겠습니다. 벽풍은 제주를 넘어 물구나무를 서더니 한 손가락으로 버티고 서서 말했다. 너도 말을 재미있게 하는군. 근데 저 늙은이는 왜 안 깨어나지? 괴이, 내가 좀 도와줘라. 난 지금 기운을 많이 써서 말이야. 알았다, 괴대. 벽풍은 한 손가락만으로 물구나무를 선 채 깡총깡총 뛰어 장척의 뒤로 돌아가서야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영경소는 자기가 직접 도와줄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다. 지금 자기의 상태는 별로 좋지 못한 데다가 잘못 내공을 운용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럴 때에는 자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투골상마의 내공은 역시 심오해서 벽풍이 장척의 운공을 도와주자 일각도 안 되어 장척은 독을 장신 밖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그는 등 뒤에서 운기를 돕는 손길이 영경소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벽풍이 땀을 흘리면서 도운 뒤 힘겨워하는 것을 보자 어리둥절하면서 마지못해 인사를 했다. 고맙소. 영경소는 그가 눈을 뜨자 비로소 안심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몸을 폈다. 그때 한 줄기의 시원한 겨울바람이 그의 귀 밑을 스치며 불었는데 영경소는 대뜸 커다란 호연지기가 솟구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돋구어 우더대었다. 하하하하. 그러자 영문도 모르고 사중과 벽풍도 따라오기 시작했다. 하하하. 하하하. 장척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 눈만 껌뻑거리면서 이들 세 사람이 미친 듯이 우더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지만 곧 따라웃었다. 하하하하하. 네 사람의 웃음은 하늘 끝에 닿을 듯 천지를 진동시켰다. 모든 것을 잊고 미친 듯이 우더대는 넷의 입가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어리고 있었다.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다. 김종화 소요검연 마이너스 12 26분지 07 22대 29 178 소요검연 마음속까지 후련해지는 듯한 한바탕의 웃음을 가장 먼저 거둔 사람은 학성 장척이었다. 비록 오늘 하루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진실로 복된 만남이었던 것 같네. 연노제 같은 영웅을 만났으니 피디 한잔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점창파를 비워놓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가봐야겠네. 언제 한 번점창에 들르게나. 그때는 커다란 항아리째로 마셔보도록 하세. 그리고 두 분께서도 같이 오도록 하십시오. 그럼. 영경소가 일시 그를 제지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수고스럽지만 화산파에 들러서 이걸 가져다 주시면 소재는 큰 짐을 덜게 되는 셈입니다. 장차 화산칠로 등의 죄악상은 제가 직접 다스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게나. 장척은 영경소에게서 조그만 화산파의 조사령패를 받아들더니 곧 사라졌다. 70여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의 웅심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아 보였다. 영경소는 그가 작은 점으로 화할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간간이 손을 흔들었다. 색깔을 더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날 법도 했는데 사준이 산통을 깼다. 이제 어떡하지? 괴대는 정말 머리가 나쁘군. 그건 왜지? 몰라서 뭐로? 뭘 모르는데? 글쎄?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걸. 영경소는 반쯤은 씁쓸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골치가 띵하니 아프면서도 두 노괴물들이 말도 안 되는 입씨름을 계속하는 모양이 흥겹기만 했다. 영경소는 청근추의 수법을 펼쳤을 때보다 저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투골상마에게 말을 건네었다. 장 선배님이 점창파로 돌아가셨으니 제 방에서 두 분이 묵도록 하시지요. 벽풍은 생각도 안 하고 말했다. 그러지 뭐. 물론 공짜로 재워주겠지? 그러자 사준이 제법 근엄한 얼굴로 다그쳤다. 괴인은 왜 그렇게 경박하게 구는가? 투골상마라는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응? 갑자기 괴대가 이상하네. 벽풍은 아이처럼 신나서 떠들다가 잠깐 움츠려들었지만 사준도 역시 단순하게 그지없는 위인이었다. 새 발자국도 가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어두워지면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고. 괴대가 무서운 것도 있나? 하, 그러게 말입니다. 사 선배님은 두려울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뜻밖입니다. 하하. 사주는 코를 벌렁거렸다. 나라고 무서운 게 없을 줄 알아? 세상엔 얼마나 무서운 게 많은데. 귀신도 무섭고 염라사자도 무섭고 밤도 무섭지. 괴대는 나보다 더 말을 경박하게 하는군. 염라사자가 아니라 염라대왕이야. 뭐 그렇다고 해도 세 사람은 굳이 경공을 펼 필요도 없이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청정객잔에 있는 영경소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 방의 문짝은 아까 부서졌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영경소는 주인을 불러 한 덩어리의 은자를 꺼내어 주었다. 다른 방 없겠나? 이때의 시세로는 세 명이 하루 동안 묵는데 10전의 은자면 충분했는데 영경소가 주인에게 건네준 은덩어리는 한 양 50전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주인은 입이 함지방만하게 벌어져서 좋아라고 대답했다. 물론 있었죠. 바로 옆방입니다. 술과 안주를 조금 가져오게. 영경소는 몇 가지를 더 부탁하고 나서 투골상마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섰다. 사중과 벽풍은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것을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에 드는 영경소를 만났으니 한번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경소는 검을 상아래 밀어넣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분 노선배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니, 자꾸 노선배니 뭐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맞아. 괴대, 괴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아니다. 그건 좀 이상하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연동생은 나이가 몇일까?
영영소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까의 호탕하게 웃을 때와는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은 부동의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올해로 31입니다. 벽풍이 희죽 웃었다. 그럼 나보다 어리군. 사준도 희죽 웃으며 말했다. 괴이는 나보다 어리니 내가 큰형님이 되었고 괴이가 둘째, 괴삼은 셋째가 되겠네. 하하하. 정말 재미있군. 벽풍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너무 자주 갸우뚱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고개를 기울이자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진자의 추 같았다. 괴대하고 괴이는 좋은데 괴삼은 이상한데? 왜 그렇지? 연하오는 괴상한 점이 전혀 없잖아. 그건 그런데. 그럼 뭐라고 부르지? 나에게 다 생각이 있지. 허파에 바람구멍 나겠다. 빨리 말해. 삼재라고 하지 뭐. 강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던데? 이걸로 이야기는 끝이었다. 무슨 물을 한 잔 떠놓고 천지신명께 맹세를 한다던가 하는 자질구레하고 귀찮은 형식칠에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이로써 세 사람은 의형제로 맺어진 것이었다. 술상입니다. 밖에서 점소희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영경소는 심부름의 대가로 줄 은자 몇 잔을 챙겨들고 막 문을 열렸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점소희의 복창 소리가 들려왔다. 술상입니다. 술상입니다. 사준이 셀쭉 웃었다. 목소리 하나는 쓸만한데 제자로 거두어버릴까? 벽풍이 눈을 깜빡거렸다. 그럴까? 하지만 너무 나이가 많은데. 우린 10살 이상은 제자로 거둬들이지 않기로 했잖아. 괴이 말이 맞아. 영경소는 직접 술상을 차렸다. 금분미조와 진귀한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은 아니었지만 대충 허기를 면하고 못을 축이는 데에는 충분했다. 그는 투골상마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오늘은 피로하니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자도록 하지요. 형님들. 사준과 벽풍은 각각 묘한 생각이 들었다. 영경소가 그들의 생각을 알 리 없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제가 한옥신검을 손에 넣은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벽풍이 얼굴을 약간 찡그렸다. 괴대가 말하지 그래. 난 알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먼저인지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그럼 그렇지. 이 괴대의 솜씨를 보라고. 사주는 흠 하고 헛기침을 하더니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14 미17분지 0721 대 04 234 소요검역. 일주일쯤 전에 우리 형제를 찾아온 한 아가씨가 있었지. 조금 아까 찾아왔던 녹색 기집애가 바로 그 아이였는데 우리 맘에 쏙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막 즐겁게 해줬지. 앞에선 아가씨, 뒤에선 기집애라고 하는 등 여전히 앞뒤가 헛갈리는 말을 벽풍이 이어받아 기침을 한번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원 살 수가 있어야지. 그 전까지 우리는 음거처에서 고된 수련을 쌓고 있었는데 무지막지하게 심심했거든. 그러던 참에 그 아이가 우리를 찾아온 거지. 사준이 말했다. 괴이가 계속 말하지 그래. 난 그때 마구마구 웃으라고 대체 정신으로 락가락 할 수가 있어야지. 영경소는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괜히 헛기침을 해대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투골상 마이별로는 고쳐져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벽풍은 신나게 말했다. 그 아이와 우리는 거의 하루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칠 줄도 모르고 막 말도 하고 음식도 먹었지. 우리는 그냥 근처 계곡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대충 구워 먹곤 했는데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요리도 잘하고 양념도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잘 놀았지. 벽풍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만 딴 곳으로 빠졌다. 영경소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들의 천성을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가끔씩 그랬군요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 벽풍은 좋아라고 그때의 정황을 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묘사했고 사준도 같이 손짓발짓 해가면서 거들었다. 영경소는 거의 반 시즌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속으론 답답하면서도 이들이 세세한 곳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두 분 노형님들께서는 어리숙한 듯 하면서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기억력을 지녔구나. 하루 종일 떠든 말들을 거의 조금도 틀리지 않고 저렇게 기억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하하, 이 영가의 형님이 될만하구나. 무공도 곡강하게 이를 데 없으니 앞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열쇠가 될 것이다. 벽풍은 누가 뭐라고 그러건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반 시즌 동안 너무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땀이 흐르고 있는 것도 몰랐다. 거의 어둑어둑해져서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 그 아이가 우리를 향해서 말했지. 흐흐 우리는 평생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두 죽였어. 요새 들어서 많이 연약해지기는 했는데 말이야. 최근에는 죽이거나 병신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이젠 늙었나 봐. 흐흐. 사준이 갑자기 호통을 쳤다. 그 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난 안 늙을 테다. 그리고 연약하다니 무슨 소리지? 벽풍은 무한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은 계속 놀렸다. 아무튼 그 아이는 별별 교태를 다 부리면서 우리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달라고 했지. 연경소가 무심결에 되물어 보았다. 그래서요? 벽풍이 희죽 웃었다. 그때를 회상하면 흐뭇해지는 것 같았다. 뭐 어째 허락해버렸지. 사실 우리는 매우 외롭고 힘들었는데 밥도 맛이 없었고 말이야. 뭐라고? 괴인은 항상 내가 짓는 밥이 맛있다고 찬사를 늘어놓지 않았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다니. 맛없는 걸 어떻게 맛있다고 하지? 나 투걸괴의 벽풍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런 괴대는 거짓말 한 적이 있나? 그럼 내 이야기나 듣지.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얼마 전에도 거짓말을 하고 딴소리를 하다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 괴이와 걸맞지 않다.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괴대는 눈심줄을 퍼렇게 돋구나.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만 하면 평생 심심해서 허파가 터질 거라고. 내가 한 말은 적어도 수억 마디는 될걸. 정말 내가 지은 밥이 맛이 없었나? 그럼 맛있다고 해두지. 헤헤. 뭐. 이러다가는 끝도 없이 다투기만 할 것 같아서 연경소는 그들의 말싸움을 말리고 나섰다. 괴대 형님의 밥은 제가 나중에 먹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럼하던 말이나 계속합시다. 벽풍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어디까지 했지? 남이 지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맛없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한지도 모르지. 사주는 별것 아닌 일에 쌍심지를 돋구고 사사건건 끼어들었다. 연경소는 또 말릴까 하다가 다행히 그들의 다툼이 오래가지 않아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그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고 셋째 연노제에게 한옥신검이라는 것을 빼앗아달라는 것이었어. 그때 연노제를 알았으면 허락 안 했을 거야. 근데 괴이, 너는 왜 밥맛 가지고 불평을 하지? 벽풍은 견디다 못해 두 손을 바짝 들고 말았다. 아, 그래요. 괴대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으며 천하에 어떤 미주가유가 따를 수 없어 많고에 빛날 영원한 밥이로다. 하하하하. 암 그렇지. 나 괴대는 열 살 때부터 밥 짓는 법을 무공과 같이 배웠다고. 괴인은 원체 밥을 태우기만 해서 사부님이 포기해버렸지만 말이야. 내가 조식장법을 만들어낸 것도 밥 짓다가 창안한 무공인 줄 몰랐지? 사주는 자기 배를 두드려 보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벽풍은 혀를 한 번 쏙 내밀고 다시 말했다. 우리는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봐서 그러마 하고 말했지. 그때 그 아이는 연노제 정도는 우리가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지. 그 아이도 거짓말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연경소는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무래도 보물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노리는 자가 많기 마련 사람은 죄가 없으되 금은이 죄라고 하지 않던가. 과거에는 그 말이 강도들만의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구나.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고 조심해야겠다. 중원천재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많을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은 오히려 두 분 형님과 같은 사람이니. 여기까지 생각한 연경소는 문득 사준과 벽풍이 말을 일체 멈추고 자기만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겸연쩍게 말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요. 사준이 잠옷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선배님이라고 할 텐가? 우리가 의형제를 맺은 게 조금 전이었는데 벌써 잊었나? 연경소는 아차 싶어서 얼른 대답했다. 소재가 실수를 했군요. 그럼 그 낭자가 부탁을 했을 때 생각도 않고 그냥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준이 대답했다. 그거야 사실 우리도 무림제일의 병기라는 한옥신검을 한 번이라도 구경하고 싶었거든. 나중에 꼭 한번 보여주게. 흐흐. 정말 재미있을 거야. 검을 진짜 옥으로 만들었을까? 연경소는 투골상마가 숨기는 것도 없고
사실 숨길 위인들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묻는 것을 그만두고 나중에 검을 보여주겠다고 대답했다. 짧은 하루였지만 사준과 연경소는 내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운기행공이 필요했고 벽풍은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 하지만 사준과 연경소의 내상은 그 정도가 틀렸다. 벽풍이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운공을 먼저 끝낸 사준은 벽풍을 깨웠다. 벽풍이 투덜거리며 왜 잠을 깨우느냐고 하자 그는 연경소의 상세를 돕자고 했다. 그대가 먼저 해. 난망을 볼 테야. 잘못해서 누가 막 때리면 골치 아파지거든. 괴이가 그런 생각도 할 줄 알다니 난 감탄했어. 연경소는 무아지경에 돌입하여 아무것도 보거나 들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촉각과 미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외부와 차단되어 내상과 독상 치료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사준이 먼저 그의 명문혈에 두 손을 갖다 대고 진기를 주입하기 시작하자 연경소는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서 단전에 조금씩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요한 시기라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연경소의 의식과 무의식은 고마움을 느끼며 더욱 치료에 전념했다. 벽풍은 연경소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자세가 거의 두 시즌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머리 위에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흰색 에반 투명한 기류가 형성되어 코로 흡수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분명 31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센 내력이 있을 수 있을까? 나중에 그가 깨면 물어봐야겠다. 벽풍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준이 장심을 명문혈에서 떼고 나직하게 말했다. 독상을 치료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니 괴이가 도와주게. 벽풍이 보니 땀을 꽤 흘리고 있었다. 그는 두말 않고 연경소의 등 뒤에 두 손을 포개어 얹었는데 사준과는 약간 틀린 자세였다. 독상을 치료할 때에는 몸에 퍼진 독기운을 한 군데로 몰아 몸 밖으로 모공이나 배설을 통해 뽑아내는 것이라 서서히 진기를 돌리면 좋겠지만 연경소가 입은 내상은 상공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불혈수에 절세기공에 당한 것이라 일단 날뛰는 길을 단전으로 잡아놓고 수일 간조심하며 정향해야 하는 것이었다. 일단 두 번째의 대주천이 시작되자 사준도 벽풍과 같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았다. 이 안으로 갈무리 되어 있고 진기를 운용할 때 기복이 없는 점을 비롯해서 검술까지 도대체 우리 두 괴물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을 수가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군. 사준과 벽풍은 역시 통하는 점이 있었다. 그도 연경소가 정신을 차렸을 때 꼭 물어보리라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하고 주변을 살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돌발적인 사건에 대비했다. 천하제일검의 한 달에 걸친 순환은 이렇게 해서 화가복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장강처럼 말없이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특히 살벌한 강호에 몸담고 살아가는 무리민들의 행동이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는 것이다. 인시가 조금 지나서야 연경소는 완전히 진기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는 청주검의 자루 부분을 돌려서 남아있는 두 알의 소환단을 복용한 뒤 다시 진기를 운용하여 회복된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김종아 소요검엽 -14-28분지 070대 56-152 소요검엽 제4장 제자를 거둔 검객이 튿날 아침 세 사람은 먼동이 터우기도 전에 일어나 길을 재촉했다. 연경소는 투골상마의 은신처인 천마국에 들렀다가 자기가 평소에 머물던 숭산의 명심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아침부터 부산을 떨면서 잊지도 않은 짐을 챙기느라 수다를 떠는 사준과 벽풍의 모습을 본 객잔의 손님들은 허리를 부여잡고 우더대었다. 그들은 이 두 명의 노인들이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지 몰라서 한 행동이었겠지만 만일 무공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어깨 위에 물건이 남아나질 않았을 것이다. 어깨 위에 물건이란 말은 바로 머리통을 의미했는데 사준이 특히 그런 표현을 즐겼었고 벽풍은 제사밥 얻어먹는다라고 말하곤 했다. 연경소는 아직 상세가 덜 나아서 며칠 동안 정향을 해야 근원지기를 보호하고 원래의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지 않고 커다란 마차를 하나 빌리기로 하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 주인은 방 값에 몇 배나 되는 은자를 미리 받은 터라 두 말 없이 커다란 마차를 구해주었다. 이거 뭐 타야 돼? 괴인은 답답하겠지만 연노제는 아직 부상이 심하니 할 수 없겠지. 괴대는 안 답답해? 밥 맛있게 해줄게. 하룻밤 지났다고 투골상마의 횡설수설과 동문서답이 바뀔 리가 없었다. 그들은 명절 아침에 새 옷을 선물 받은 아이들처럼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이제 소재가 마지막 힘을 내서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낼 테니 두 분 형님께서는 저를 좀 지켜주시지요.
초골상만은 그러마 하고 약속하고 같이 마차에 올라 영경소의 좌우에 나누어 올라탔다. 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부에게 당부했다. 되도록이면 마차가 흔들리지 않게 몰아서 방해되지 않도록 하게나. 그리고 넌 왜 그리 수염이 많지? 처음에는 제법 근엄하고 장중한 말투로 나가던 사주는 그의 긴 턱수염을 보고 부러운 듯 물었다. 이 마부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경박한 것을 보고 깔보는 마음이 반푼 정도 있었지만 이미 마차 삭스로 한 냥 20전이라는 거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의 이름은 마삼인데 저희 마씨 집안은 대대로 수염을 길러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했습죠. 덕풍이 재미있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칭찬했다. 자네 집안은 정말 재미있군. 마씨 집안이니 말을 모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가? 헤, 그러면 넌 셋째 아들이로구나. 마삼은 말투가 재미있는 손님을 만났으니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습죠. 다만 우리 둘째 형님은 이름이 마차였고 턱수염이 마치 미연공만큼이나 길었었는데 군사 징집에 지원해서 나간 뒤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주는 그의 턱수염이 은근히 부러운 것 같았다. 그는 얼마 나지 않아서 까칠까칠한 자기의 수염을 더듬으며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참 안 됐군. 그럼 마차나 잘 몰아주게. 되도록이면 좀 돌아가더라도 큰 길로 가서 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최대한 근엄하게 말을 마친 그는 벽풍과 함께 영경소의 옆으로 돌아와서 앉았다. 사실 사준도 어제 선천강기의 충격에 정신을 추스리기가 어려울 지경이라서 같이 웅기를 할 생각이었다.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은 벽풍 혼자인지라 그는 심심해 죽겠다면서 투덜거렸지만 영경소와 사주는 상대도 하지 않고 삼매경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마삼 옆에 앉아서 떠들기 시작했다. 운기 행공의 방해가 될까봐 큰 소리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마삼도 벽풍 못지않게 입담이 좋고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벽풍은 그가 마음에 든다고 느꼈다. 마삼의 마차모는 솜씨는 상당했다. 디민머리가 날릴 정도로 빨리 달리면서도 덜컹거리거나 옆으로 쏠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무창에서 천마고까지는 약 반나절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에 벽풍은 그리 어려운 일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하품이 타이에 의해서 멈춰진 것은 불과 그들이 청정객잔을 떠나온 지 세 시즌이 지났을 무렵 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었다. 마차를 멈추시오. 갑자기 한 명의 건장한 사내가 마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삼은 말굽비를 급히 당겨 멈추어 선후의 사준과 영경소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막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낀 두 사람은 벽풍과 함께 사내 앞으로 내려섰다. 사내는 벽풍뿐만 아니라 마차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의 신법이 유려하고 깨끗한 것이 상당한 경공재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괜히 허세를 부렸다. 여기는 함부로 통과할 수 없는 곳이니 자연 지나갈 수 없소. 벽풍이 쭈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슬며시 물었다. 이름이 뭐냐? 사내는 무심결에 대답했다. 내 이름은 적환이며 적호방의 3대 제자여. 벽풍은 싸늘하게 웃었는데 그의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내는 겁부터 먹었다. 그는 항상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있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일 때에는 싸늘한 냉소를 머금고 제사밥을 먹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의 얼굴이 마치 강시와 같아 전혀 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내는 겁에 질렸다. 흐흐, 적호방의 적시 제자라. 미안하지만 넌 내 마음에 안 든다. 벽풍은 스르르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서 왼손을 들어 적환이라는 사내의 미심혈을 가볍게 찍었다. 그는 피할 생각마저 못하고 이마에 조그만 구멍이 나버렸다. 적환은 이제서야 자기가 보기 드문 살성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 영경소는 적환이라는 사내가 몹시 건방진 것을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벽풍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형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가 죄가 있을 때만 하시지요. 벽풍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 왔었는데 영경소가 처음으로 자기를 제지하자 즉시 반발했다. 저 녀석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모두 다 죽인다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남아나겠습니까? 그건 그래. 괴삼 말이 맞다. 사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삼재 말이 맞아. 앞으로는 죽이지 말고 뼈나 몇 개 부러뜨려 놓자고. 그래야 놈들의 할아버지가 울지 않을 거 아닌가? 자기 딴에는 제법 신중하게 한 말이었지만 마삼이 들어도 웃을 말이었다. 세상에 어떤 신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은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15 28분지 0715 대 03 189 소요검역 세 사람은 모두 무림의 인류고수였다. 연경소는 무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겸양의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무림 천하에서 자기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도 안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투골상마야 말할 것도 없이 수십 년 동안 흑도의 절정고수 대열에서 빠져본 일이 없는 고수인데다가 무공에 못지않게 악명을 날려왔다. 멀리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굉장히 먼 거리라서 겨우 모기 소리만하게 들려왔지만 이 세 의형제들에게는 충분히 거리 계산이 되고도 남았다. 투골상마가 먼저 땅을 박차고 경공을 펴기 시작했다. 쇠붙이를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굉장히 큰 법인데 개미 소리만하게 들리니 빨리 가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준과 벽풍은 한번 발을 디딜 때마다 두세 장씩 뛰어서 성큼 앞서갔다. 그들은 부흥계형이라는 동문의 신법을 구사하여 바람처럼 질주해 갔다. 연경소도 빙그레 웃더니 능공어도의 경신법으로 투골상마를 바싹 따라붙었다. 사주는 젊은 의동생의 검술뿐만 아니라 경신법도 자기보다 뛰어나 극히 경미한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연노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구나. 하하, 그이와 날 합치면 동생만큼은 될까 모르겠다. 얼마 안 있어 그들은 무성한 송림 앞에 도착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소나무들은 사계절 푸른 잎을 뽐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간간이 기합 소리와 병장기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연경소와 투골상마는 무성이 우거진 풀숲 사이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소나무 사이에 자라난 이름모를 잡초는 상당히 억셌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연경소는 검으로 잘라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얼마 동안 앞으로 나가자 눈앞이 확 트이며 소나무 숲 사이에 큰 공터가 보였다. 일부러 누가 만들어 놓은 듯 하얀 조약돌이 가득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소나무를 베어 밑둥만 남겨놓은 임시 의자가 보였다. 연경소는 또 투골상마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마구 살인을 할까봐 미리 주의를 주었다. 두 형님께서는 제발 손속에 사정을 두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구 살인을 하다가는 수많은 원수들을 두게 될 겁니다. 그러자 벽풍이 발끈해서 외쳤다. 흥! 삼재는 감히 우리를 해칠 원수가 있다고 보는가? 그 목소리는 터무니없이 커서 공터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경소는 깜짝 놀라서 벽풍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나직히 말했다. 형님,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히 두 형님을 해칠 원수는 없다고 해도 날이면 날마다 원수들이 수십 명씩 나타나서 괴롭힌다면 잠도 못 자고 결국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지쳐 죽을 게 아닙니까? 그는 말하고 나서 스스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면 도무지 먹혀들지가 않는 벽풍이었다. 사준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저히 이치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 벽풍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동생에게 감동의 눈길을 보냈다. 아, 그것도 그렇겠구나. 고마워. 괴이, 저것 보게. 갑자기 사준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더니 손살같이 뛰쳐나갔다. 벽풍도 곧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공터로 뛰어나가 크게 싸우고 있는 두 패거리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연경소도 천천히 걸어나와 양쪽의 형세를 살펴보았다. 한쪽은 20여 명의 청년들이었는데 대부분 손에는 재미곤이나 거치도를 들고 흉악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패거리의 우두머리는 맨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으로 손에는 불진을 들고 있었다. 애 문팔아서 무림의 행보를 드물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대판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연경소가 다시 다른 한편을 보니 아홉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연경소 등이 오기 전에도 한참을 싸웠는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형세는 이미 판가름 난 것이었고 다만 적고방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이쪽 편 때문에 끝장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홉 사람 중에서 실제로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은 일곱 명이었다. 나머지 둘은 기껏해야 10살 남짓한 사내 아이와 소녀로 뒤편에서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었다. 일곱 명은 모두 10여 군데의 상처를 입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다. 일종의 진법으로 간신히 버티나 보다. 연경소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판단 뒤에 이어질 다른 판단은 쉽게 내릴 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제3자인 자기가 어떻게 중재하여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불진을 뜬 노인이 투골 상마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대들은 누구인데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방자함이 가득 찬 말투였다. 사준과 벽풍이 그런 속뜻을 알 리가 없었지만 뭔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벽풍은 냅다 소리를 질렀다. 넌 뭐길래 내가 끼어드는데 잔소리냐? 그러자 노인도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는데 좀 전에 벽풍이 낸 목소리보다 두 배는 큰 목소리였다. 먼저 끼어든 건 당신이지 않소. 노인이 내지른 호통에는 강한 내력을 바탕으로 한 현음타열의 수법이 내포되어 있어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고막이 울려서 상당히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목소리만 크면 다냐? 벽풍도 그에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도 좀 전보다 두 배는 커져서 노인에 못지 않았다. 그 노인은 갑자기 어디서 끼어든 녀석이자기에 내가 공력이 담긴 목소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쳐대자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노인은 불진을 오른손으로 옮겨주면서 왼손을 두루마기 안으로 집어넣어 얇고 긴 통을 하나 꺼냈다. 쓸어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0여 명의 장정들이 각기 무기를 들고 투골상마를 덮쳐갔다. 거치도와 재미고는 둘 다 힘으로 쓰는 무기였으며 외공에 적합했다. 20여 명이 한꺼번에 기합소리를 내지르면서 달려들자 그 위세는 매우 흉흉하여 두 명의 종이장처럼 얇은 노인들은 쓸려버릴 것 같았다. 왜 기세만 세고 속은 다들 비었지? 괴대, 나에게 맡기라고. 벽풍은 흐흐 하고 웃으면서 양손을 내둘러 거센 장풍을 일으켰다. 사주는 그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인원이 많다고 보고 자기도 맹렬히 손을 휘두르면서 싸움판에 끼어들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자루의 불진이 그를 제지했다. 뭐야 이건? 사주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불진을 잡아채어 부러뜨리려고 했다. 그는 소금나수의 간단한 수법으로 불진을 잡아갔는데 의외로 한 자루의 불진은 각도를 전혀 달리하여 그의 태양열을 찍어왔다. 태양열은 인체의 사열 중 하나로 잘못 다치면 죽거나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흑도의 절정 고수인 사준이 아무리 어리숙하다고 해도 그런 기초 지식은 알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금나수에서 금종연타장으로 변화시켜 불진의 중간 부분을 세차게 때렸다. 순간 사준은 불진을 튕겨냈으나 손목이 은근히 저려오고 상대의 무기가 무사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놀란 것은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노인은 미종볼을 밟으며 잠시 싸움판 뒤로 물러나 들고 있던 천리포 끝을 세게 눌렀다. 그러자 가늘고 긴 통 앞부분에서는 빠른 속도로 조그만 탄환이 쏘아 올려져 20장가량의 공중에서 터졌다. 사주는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속으로 철렁해서 노인을 따라붙어 가며 발길질을 했다. 노인은 불진으로 초식을 펼치며 보법을 미종보에서 용영보로, 용영보에서 다시 팔괘보로 바꾸었지만 사주는 끈질기게 그의 정강이를 노리고 발길질을 해대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렇게 피하기만 하더니 불진을 휙 부려서 사준의 태고를 후려쳤다. 사준은 몸을 숙여서 불진을 피하고 다시 금종연타장을 연달아 발출해서 노인을 조금씩 뒤로 몰아붙였다. 영경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일정한 진세를 이루고 있는 일곱 명의 다른 한패에게 다가섰다. 그러나 그는 불과 세 걸음도 가지 못해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지를 받았다. 거기 서요. 그 목소리는 진법의 우익을 맡고 있는 부인이 낸 소리였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검을 탓하게 될 거예요. 부인은 계속 앙칼진 목소리로 응수했는데 상당한 미녀였지만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어 피가 입술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약간 섬뜩한 모습이었다. 김종화 소요검역 -16-28-07-22-52-191 소요검역 영경소는 그들과 손을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두 손을 맞잡고 폭권의 예를 보였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부인은 의외라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바로 이때 영경소는 등 뒤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는 왼손을 뒤로 돌려서 다가오는 무형의 살기와 맞부딪혔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서 위험을 제거한 영경소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매우 어려운 싸움에 휘말려들게 되었다. 아까 불진을 뜬 노인이 쏜 천리포는 그들 일당을 불러들이는 신호였던 것이다. 소나무 숲의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서 널따란 공터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것 같았다. 사실 그것은 눈이 착각이었지만 어림짐작으로도 신호를 받고 달려온 사람들은 100명을 훨씬 넘어 보였다. 투골상마는 눈이 뒤집힐 만큼 많은 적들을 맞아 싸우게 되었지만 전혀 밀리는 기색이 없었다.
불진을 뜬 노인과 사주는 벌써 200여 초를 겨루고 있었는데 사주는 간간이 달려드는 다른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여유를 가지고도 넉넉히 노인을 상대했다. 한편 영경소와 진법을 이룬 7명도 거센 싸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 영경소는 청주권을 빼어들고 주로 수비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건마다 찬란한 광채가 번뜩이면서 검기가 겹겹이 펼쳐지는 신의를 바랬다. 역시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7명이었는데 그들은 두 어린아이를 보호하느라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모두 부상자였다. 영경소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고 다만 달려드는 자들의 손목을 거세게 후려치거나 검기로 격공타열의 묘기를 발휘하여 잠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이었다. 일곱 명이 이룬 진세는 북두칠성의 성좌와 비슷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변화무쌍하게 응접함으로써 간신히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와해될 것만 같았다. 특히 그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사내들 이외에도 세 방향에서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드는 두 명의 노인과 한 명의 청년이 있었다. 노인들은 흰 배옷을 입었고 손에는 불진을 들었으며 젊은이는 황삼의 한자루의 섭선을 무기로 삼고 있었다. 영경소는 시력을 집중해서 젊은이를 관찰했다. 그 젊은이의 무공은 매우 뛰어나서 장내에 있는 적고방을 비롯해서 모든 적들 중 가장 높은 것 같았다. 그는 부채로는 북두진 의예리한 공세를 막아내고 좌장으로 가끔 가다가 휙, 휙 하고 바람을 일으키며 장풍을 날렸는데 그때마다 진법은 무너질 것만 같았다. 사내들의 복장이 각양각색인 것을 보아 적고방에 무리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강 상황을 보니 저 젊은이와 세 명의 불진을 뜬 노인이 지휘자인 것 같은데 일단 저들을 제압해야 일이 풀릴 것 같구나. 영경소는 지체하지 않고 몸을 세자 가량 솟구쳐 일직선으로 젊은이를 향해서 날아갔다. 재미권을 든 세 명의 사내가 같이 몸을 날려서 막으려고 했지만 영경소는 세 번 지풍을 날려 간단히 해치우고 여전히 황삼을 입은 젊은이만을 향해 비신지검의 수법을 펼쳤다. 후께 실력 있는 조력자를 초청하셨군. 그런다고 내가 그 물건을 포기할 줄 아나?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젊은이는 왼손을 짧게 흔들었다. 그의 왼손에서는 세 자루의 비표가 품자 형태로 발사되어 세 곳의 요혈을 노리고 날아왔다. 영경소는 허공에서 몸을 회전시켜 공중제비를 돌아 암기를 피해내고 황삼의 젊은이 바로 앞에 내려섰다. 황삼의 젊은이는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원래의 무심하고 차가운 얼굴로 돌아가 부채를 움직이며 영경소를 공격해왔다. 영경소는 일단 그의 초식을 알아보기로 하고 수비에 치중하여 허공에 무수한 거마를 그려내며 황삼 젊은이의 부채와 장력을 아예 봉쇄해버렸다. 이때 아까 그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삼객 엄잔휴의 섭서는 독이 든 암기로 가득 차 있으니 조심하세요. 영경소는 그녀의 말을 듣고야 이 젊은이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 황삼객 엄잔휴는 원래 곤륜파 장문인 유진자의 둘째 제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후계지수였는데 어느 날 부녀자를 겁탈하고 징계를 겁내어 도망쳤다고 한다. 곤륜파로서는 유능한 후계자를 잃은 셈이었지만 무림은 상대하기가 극히 까다로운 흑도의 고수를 하나 만들어낸 셈이었다. 그는 1년간 두문불출하며 한 번도 무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시 몸을 나타낸 것은 3년 전이었다. 제출사 이후에 그는 언제나 누런색의 장포를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 황삼객이라는 벼로를 얻게 되었는데 곤륜검법의 독특한 변화를 가미해서 만든 부채 무공을 써서 많은 백도의 고수를 해치고 다녔다. 내 오늘 무림의 해악을 하나 제거하는 셈치고 그를 제압해야겠구나. 이 자로 인해서 곤륜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말았다. 영경소는 짧게 휘파람을 불고 나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수비에 치중하던 검세를 변화시켜 태산첨죽의 수법으로 날카롭게 황삼객을 베어갔다. 이 일검은 날카롭기 그지없어서 황삼객은 황망이 부채를 들어 막았으나 소매가 뭉텅 베어지고 말았다. 그는 매우 당황하여 부채를 접고 왼손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일권을 내질렀다. 이 한수의 권법은 바로 곤륜파의 정통 무공으로 곤륜학권이라는 것이었다. 영경소는 내심 이렇게 잘 알려진 초식을 쓰면 누가 당하겠는가 하고 검을 가볍게 회전시켜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황삼객은 초식이 온전히 펼쳐지기도 전에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대로 손을 뻗친다면 영경소의 몸에 약간의 충격을 줄 수 있었을 테지만 손목이 그와 동시에 결단날 상황이었으니 도리 없었다. 그는 다시 부채를 활짝 펴서 왼손과 함께 공격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번 몰리기 시작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격을 시도한 것은 그의 대담성과 올바른 판단력을 알 수 있는 증거였지만 불행히도 상대자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천하제일검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청주검객이었다. 연경소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지 10초도 되지 않아 황삼 개근 가슴 부분에 옷이 길게 찢기고 말았다. 일부러 사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으리라. 찢겨진 사이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와 틈을 메꿔주고 있었다. 연경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황삼객의 초식을 원천봉쇄해 나갔다. 넌 누구냐? 황삼객은 아무리 공격해도 상대방이 교묘하게 막으면서 반격을 해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진기만 계속 소모하자 갑자기 손을 멈추고 물어보았다. 연경소는 그의 눈에 핏발이 선 것을 보고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사문을 배신한 자를 응징했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숭산에서 온 연시회다. 황삼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소림사에서 나왔단 말이냐? 연경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이 연모는 화상이 될 생각은 없소. 내가 평소에 거처하는 곳은 명심정이라는 곳인데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있어 아마도 형씨는 와보지 못했을 거요. 그 말을 듣자 황삼객의 안색이 확 바뀌었다. 아마도 그는 눈앞에 나타난 강적의 정체를 짐작한 것이리라. 그러면 귀하가 바로 중주제쌍검 남북무적군 이장공삼인 기대적상인이라는 글귀에 나오는 쌍검 중 하나란 말이오. 이 스무자의 말은 몇 년 전부터 무림의 절정고수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드넓은 세상에 몸을 숨기고 사는 이가 한둘이랴마는 그중 강호에 자주 나타나고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을 평한 말이었다. 이 말은 원래 풍류객으로 유명한 주선홍 언철이 취중에 지어낸 시인데 그 뜻은 풀면 다음과 같다. 중주에는 두 명의 검객이 있고 무적의 남군과 북군이 있도다. 또한 장력에 능한 세 사람이 있으니 누가 이 사람들을 대적하겠는가. 두 명의 검객이란 바로 연경소와 흑도제일의 검수라는 검마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남북군이란 곧 백포사신 냉무와 음양마군 제갈극이었다. 장풍의 조예가 깊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 사람은 소림사의 주지스님인 해심대사와 천산병력장 정년 그리고 해남문주인 서평이었다. 연경소는 묵묵히 긍정의 표시를 했다. 모두 후퇴한다. 그가 긍정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황삼객은 커다란 목소리로 모두에게 퇴강령을 내렸다. 황삼객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듯 한번 그의 사자욱가 터지자 병장기로 뒤덮였던 공터는 마치 썰물이 빠지듯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텅 비고 말았다. 사준에게 몰려서 거의 초죽음이 되었던 노인도 불진을 내던진 채 도망쳐버렸는데 사준은 그를 쫓지 않았다. 왜 안 쫓는 거지? 벽풍이 참다 못해서 물었다. 흐, 부시독을 맞췄거든. 연경소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혀를 내둘렀다. 승부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질 사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17-30분지 071대 45-140 소요검역 황삼객을 비롯한 적호방의 일당들은 모두 다 도망쳐버리고 넓은 공터에는 모두 12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연경소 일행 셋과 9명이 열돌이라는 숫자를 채워넣었다. 연경소와 투골상만은 수많은 적들을 상대로 싸웠으나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상처 하나 없이 말장했지만 9명의 일행은 두 어린아이만 빼놓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 혈기를 방불케 하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사방에서 공격을 퍼붓던 무리들이 완전히 물러가자 일종의 북두진법을 이루고 있던 7명은 일제히 병기를 내던지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로 앞에 있는 연경소와 투골상마의 정체를 알 리가 없었고 또한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에 겨울 지경이었다. 일곱 사람의 영도자격으로 보이는 부인이 눈을 신랄같이 뜨고는 연경소와 투골상마를 쳐다보고 말했다. 우리를 도와준 건 고마워요. 천만의 말씀이시겠지. 벽풍은 눈앞에 펼쳐진 한 장의 수라도를 보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듯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인은 크게 분노하여 부르짖었다. 말이 지나친 것 같군요. 사준이 벽풍의 말을 가로채었다. 우리 괴인은 좀 성격이 이상해서 말이야. 내가 좀 참아라. 연경소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아무래도 저들이 투골상마의 기이한 말장난을 이해할 리가 없었다.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제재하려고 하는데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당신들을 본 적이 없으니 그런 말투를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군요. 연경소는 감탄했다.
사주는 여전히 재미있다는 듯이. 뭐라고? 난 너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 자연 너라고 불러도 될 것인데 왜 말을 삼가라는 거지? 거지하면 또 생각하는 거지가 있지. 왕거지들 중에서도 왕거지인 소우는 우리 천마국 근처에서 살면서 동양을 했는데 불과 15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무공이 뛰어나고 백가제자의 학문에 능통해서 우리와 같이 놀곤 했지. 하며 괜스레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들어서 부채질을 했다. 더위와는 거리가 먼 한겨울이었는데도 더워 죽겠다는 듯이 손바람을 연신 일으켰는데 사준이 한번 손을 움직이자 손끝에서 세찬 바람이 일어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부인은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표정을 지었다. 투골상마. 갑자기 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땅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 중 한 명의 사내가 피를 토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그 부인은 이중으로 놀라움과 분노, 당황감에 쌓여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저 아이는 우리 이름만 듣고도 피를 토해 죽는군. 나 괴대와 내 동생 괴이의 명성은 하늘에도 닿을 지경인데 그 무엇이 두렵겠나? 사준과 벽풍은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나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서로 등을 두드려 주었다. 부인은 또 앙칼치게 말했다. 당신들이 그 마두들이라면 어서 우리의 목숨을 취하는 편이 속 시원하겠군요. 우리는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아예 두 눈을 감아버렸다. 영경소는 눈짓으로 두 의형의 말을 멈추게 하고 말했다. 저희들은 결코 부인 일행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상세를 돌보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품속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가루약과 칼이나 병기에 난 상처에 바르는 약을 들고 조금 아까 앞으로 쓰러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가 앞으로 넘어진 자세 그대로 있으면서 꼼짝도 안 짜 영경소는 이렇게 판단하고 사내를 똑바로 뉘었다. 혹시 살아있을까 해서 몇 군데의 혀를 짚어보고 맥박을 재보았지만 허사였다. 사내는 아까 피를 토한 것이 세상에서 취한 마지막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미 영경소는 말꼬리를 흐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꿇고 앉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토한 피가 바지자락에 묻어 검붉은 무늬를 이루며 간혹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우우. 왁. 두 마디의 비명 아닌 비명이 짧게 들리더니 또 두 사람이 자빠졌다. 직감적으로 공터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죽음의 세계 저편으로 여행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길게 한숨을 쉰 영경소는 그 자신의 의무인 듯 바닥에 고인 선녀를 의식하지 않고 일일이 쓰러진 사람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상자들을 돌보았다.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자는 누구길래 투골상마와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보다도 왜 투골상마와 같이 다니면서 무사할까? 아니다, 아니다. 투골상마는 평소 살인을 즐겨하고 악행이란 악행은 안 해본 것이 없는 마두라는데 왜 우리들을 가만 놓아두는 걸까? 또 저들은 건보를 노리고 온 것 같지도 않고 파란 옷을 입은 청년은 무공이 고강하여 어쩌면 투골상마보다도 센 것 같다. 도대체 이 이상한 일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옳은가? 그녀는 이 며칠 동안 겪은 황당한 일들과 참변, 그리고 잔인한 적들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강인한 성품을 가졌다고는 해도 역시 여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말라버렸다고 느꼈던 눈물샘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놀라워할 틈도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해도 한번 감정이 일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영경소뿐 아니라 그녀의 일행들도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 아무도 말릴 생각을 품지 못했다. 사람들은 물론 벽풍까지도 약간 숙연한 감정에 젖어들어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고개를 약간 낮추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준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울다니 여자는 여자로군. 난 또 저 여자 부인이 자꾸자꾸 막 큰 소리도 치고 무공도 패기가 넘치길래 여장 남자인 줄 알았지. 이따 천마국에 가면 맛있는 밥을 지어서 괴이의 불평을 콱 씻어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번거롭게 되었네. 뒤냥 망했다. 흐흐. 김종아 소요검역 마이너스 18 30분지 07 10대 30 153 소요검역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내 눈물을 거두었으나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역력하여 그녀의 처연한 표정에 실재감을 더해주었다. 영경소는 투골상마가 또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 분위기를 망쳐놓을까봐 두려웠다. 형님들은 잠시 동안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사준도 천방지축으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영경소가 자시보다는
말주변이 좋고 점잖다는 걸 생각하고는 그러나 하고 응낙했다. 벽풍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사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괴대, 우리 오랜만에 바둑이나 한 판 두지. 그거 좋다. 너와 난 똑같이 20번씩 이기고 20번씩 졌으니 오늘 한 판을 두면 우열이 가려지겠군. 그들은 한 3장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 판을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사준이 장풍을 일으켜 먼지가 나는 가벼운 모래들을 치우고 지력을 이용해서 가로세로로 19줄을 새겼다. 1분 만에 바둑판이 훌륭하게 완성되자 그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바둑에만 열중하기 시작했다. 영경소는 빙그레 웃고 나서 그들 일행이 기운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후후. 이때 웅기를 하고 있는 다섯 사람들 중 가장 어려 보이는 한 명의 소년의 호흡이 약간 흐트러지며 숨을 내쉴 때마다 괴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영경소는 즉시 그의 앞으로 다가서서 맥을 짚어보았다. 그의 맥은 매우 불규칙해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제멋대로인데다가 외상 역시 일행 중 가장 심한 것 같았다. 일단 온몸에 난 상처를 돌보고 나서 속의 병을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지만 이 소년의 상세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서 피투성이의 겉모습보다 내부가 더 심각해 보였다. 얼굴도 역시 피로 얼룩져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로도 창백함이 다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소엽을 도와 끊어질 듯 상처 입은 혈맥을 입고 내장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 평소 때처럼 웅기하게나. 소년은 말할 기력도 없어 고개만을 약간 끄덕이고는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영경소는 처음에는 이 소년이 어떤 종류의 신법을 연마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서서히 진기를 주입하며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진기를 유통시켰는다. 부인은 막 웅기를 끝내고 금창약을 몸 여기저기에 발랐다. 그녀는 알 수 없다고 느끼면서 긴 옷소매를 몇 가닥으로 찢어 금창약과 지혈제를 바르고 그 위에 옷자락으로 상처 부위를 싸매었다. 그녀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사람들 있는 데에서 옷을 못 벗을 수는 없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예절 교육의 고정관념이란 매우 무서운 것이어서 비록 곧 죽는다고 해도 그런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약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세 장 정도 오른쪽에서는 투굴산마가 머리를 싸매도 바둑을 두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쉬지 않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선수를 쥔 벽풍이 오른쪽 아래의 귀에 한 수를 가일수하여 굳건하게 지켜두자 사준이 입맛을 다셨다. 야, 거긴 내가 곧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지키지? 벽풍도 지지 않았다. 흥, 괴대가 중앙 쪽을 지키지 않고 이리로 쳐들어오면 아예 손 빼버리고 중앙에 널린 형의 흑대마를 공격했을 거야. 사주는 땅에 그려진 바둑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지러워서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물러났겠지만 지풍으로 그려놓은 성과 돌의 경계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물론 무공의 덕분으로 알력이 좋아진 탓이겠지만 우선 네 군데의 귀는 공평하게 두 군데씩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벽풍의 집이 조금 더 커 보였다. 그 차이가 대략 5집에서 6집 정도라고 본 사준은 변과 중앙을 살폈다. 변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싸운 끝에 사준이 벽풍의 백돌을 9개를 포획했고 벽풍은 사준의 흑돌을 13개나 포획했다. 바둑알수에서는 벽풍이 4개가 많았지만 사준은 벽풍의 돌을 통째로 삼켜서 주변의 빈 공배들이 모두 집이 되어서 변의 집은 비슷비슷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중앙인데 거기에서도 사준은 우세를 차지하지 못했다. 모두 합쳐서 20 아래 흑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벽풍의 군사들은 예리하게 급소에 배치되어 예봉의 끝을 흑대군의 명치에 들이대는 형국이었다. 물론 사준이 한 수를 들여 중앙을 지키고 벽풍 역시 한 수로 길을 지켰지만 중앙 쪽의 흑 일단은 너무나 열버 두세 수를 더 둔다고 해도 열집 내기가 바쁠 지경이고 공격을 두려워하여 지킨 수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벽풍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생긴 모양이었다. 뭐 이래? 사준이 형세가 어렵게 꼬인 것을 알고 푸녀마자 벽풍이 혀를 빼어물고 놀렸다. 뭐 이렇긴 바둑이 이렇지.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나? 빨랑빨랑 두라고. 괴인은 너무 재촉하는 게 흠이야. 사준은 다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는데 앞만 봐도 묘수가 보이지 않았다. 딱 한 수로 중앙을 완벽하게 서로 연결하여 공격당하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분리하나마 끝까지 버텨서 역전을 노릴 수 있을 테지만 엄성하게 수비하는 것으로는
시달림을 당해서 최악의 경우는 전멸. 잘한다고 해도 꼴이 몇 점을 떼어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젠장 바둑이 무공보다 더 어렵단 말이야. 헤헤, 패배를 인정하시지? 괴대는 백집 차이라도 끝까지 투석하지 않고 두기만 하니 예의에 어긋나지 않겠어. 헤헤. 괴이는 놀리지 말게. 사주는 다시는 푸념을 해서 괴이가 끼어들 틈을 안 주리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수를 읽기 시작했다. 누가 보면 심오한 기도에 정진하여 수읽기에 몰두한 노기사로 착각할 정도로 열중한 모습이었지만 벽풍만은 그의 눈길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수로도 나의 이 기세를 막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으쓱해 있었다. 한참 동안 생각만 하던 사준이 하하 하고 웃더니 말했다. 하하하. 괴이도 이런 수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주는 오른손 식지와 중지를 붙이고 한 줄기에 지풍을 쏘아 갑자기 우편에 백진 깊숙이 돌을 하나 날렸다. 벽풍이 아무리 봐도 우편에서 그 흙돌이 살 수가 없는데도 침투해온 것이라서 그냥 튼튼하게 옆에서 몰아갔다. 그 한 수로서 흙은 살래야 살 수가 없었고 오히려 끝내기 상으로 두 집을 손해보았는데 정작 사주는 태역자약했다. 잘 보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잡혀있던 열쇠 점을 움직이고 나갔다. 그제서야 벽풍은 뭔가 있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고 말했다. 거길 움직이려고 그랬구나. 사주는 이건 몰랐지 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19 30분지 0712대 31 162 소요검역. 일찍이 꽁수를 준비해 두고 있다니. 괴대는 왜 이렇게 치사하지? 내가 치사하다니 기선이 울고 갈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기지 이게 뭐야. 벽풍은 쉽사리 응수를 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손을 내밀었다 되물리곤 했다. 원래 사준에 포획된 열쇠점에는 약간의 뒷맛이 있었지만 움직인다고 해도 겨우 두 수가 늘어진 패가 날 뿐이었다. 반면에는 벽풍의 패감이 몇 개 많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큰 곳을 막아둔 것인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만만치 않았다. 만약 회생의 몸부림이 실패로 끝난다면 바둑도 끝나는 것이었다. 지금 사주는 꼭 10집가량이 모자라는 형세인데 이 돌이 살아나가려면 상당한 몸부림을 해야 했고 그 여파가 바깥쪽의 정세에 미쳐 거의 5-6집을 손해봐야만 했다. 그런데도 패에 져서 몰사하고 만다면 볼장 다본 것이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준이 강경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까 우편의 손해를 보고 뛰어들어 죽인 흙 한 점이 무궁한 뒷맛을 보유하고 있어서였다. 물론 직접 움직여서는 살방도가 없었다. 바둑은 번갈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두 번 두지 않는 이상에는 살 가망이 없었지만 패감으로 이용할 수는 있었다. 무릇 바둑에 있어서 패 모양이 나면 서로 딸 수 있는 형태이지만 계속 따내기만 하면 바둑이 안 끝나기 때문에 동형 반복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었다. 벽풍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의 패감은 아무리 느려서 써도 10개에 불과했지만 사준의 패감은 아까 서너 개라고 보았는데 지금 그 변에서만 해도 10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았다. 아무리 두 수 늘어진 패라고 해도 이길 도리가 없었다. 조금 전과는 달리 벽풍이 잔뜩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벽풍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일단 패를 따내고 보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패는 따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사주는 허리춤에서 술통을 꺼내어 반 모금을 마셨다. 흥, 쓸데없는 저항은 관두라고. 내 이미 다 봐뒀으니까. 사주는 볼 것도 없다는 듯이 우편에 심어둔 폭탄을 움직였다. 한 번만 더 두면 안에서 살 수도 있고 바깥으로 터져나올 수도 있는 강수였다. 사주는 여전히 의기양양했다. 순간 벽풍의 눈빛이 빛났다. 사준과 벽풍은 각각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20대 20이라는 승패의 균열을 일으켜 자기가 우세를 점할까 생각했다. 물론 둘의 속셈을 틀렸다. 이 열쇠 점만 살아가면 괴이의 집을 거의 30집이나 부수고 두 집이 생기는 것이니 완전히 역전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수는 사준이 더 잘 보고 계책은 벽풍이 더 잘 자낸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벽풍은 슬며시 웃음을 지으며 마침내 단안을 내리고 평범하게 패싸움을 계속하기로 했다. 사주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눈앞의 먹이를 놓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는 그야말로 날이 시퍼렇게 선 보도를 휘둘러 대마를 기어이 갈려내고야 말았다. 딱 두 집을 내고 무사히 생환한 것이었다. 하지만 벽풍은 이미 생각대로 여기저기서 득을 보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끝내기로 들어갔다. 형세는 근소한 차이로 우세한 형편이었지만 사준이 둘 차례였기 때문에
역시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거 만만치 않네. 그거 살려왔는데도. 벽풍이 음산하게 웃었다. 안을 돌보느라고 바깥을 소홀히 한 죄를 받는 거거야. 괴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 그러자 사준이 반격했다. 넌 사부의 말도 못 들었냐? 그가 말하기를 난 100명에 1명 날까 말까 한 기재라고 하셨다. 두기나 해. 사준은 다시 바둑판에 머리를 쳐박고 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무더기에 암기가 날아들었다. 누구야? 사준과 벽풍은 거의 동시에 소리치면서 암기가 날아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소매를 휘둘러 암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사준은 형답게 연경소를 보고 소리쳤다. 연노제, 저게 공격일세. 이미 연경소와 살아남은 부인 일행은 무기를 움켜쥐고 싸울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휘둘러 빗발치듯 날아오는 암기를 막아냈다. 연경소는 청주검으로 수비 자세를 취하여 몸 주위에 두자가량의 겁막을 만들었는데 암기들은 그 막에 부딪히자 소리도 없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뒤에는 막 그의 진기로 부상을 치료한 소년이 호흡을 가다듬으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방어 자세를 일부러 크게 취하여 두 사람의 수비를 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궁지에 몰려서 마침내 두 사람이 암기를 맞고 땅에 쓰러졌다. 싸울 능력이 있는 중에서 네 명 중에서 두 사람이 쓰러지자 부인은 크게 당황했다. 이때 부인도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어서 몸놀림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다만 있는 힘을 다해 검을 휘둘러서 날아오는 물체들을 떨어뜨렸다. 이런 동작은 조금도 쉬지 못하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 상처를 싸맨 옷자락 사이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왔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남은 한 사람마저 쓰러지고 말았다. 아까 쓰러진 둘과 마찬가지로 그도 쓰러지면서 방어 능력을 잃자마자 수십 개의 화살과 이상한 암기들에 맞아 고슴도치가 되고 말았다. 부인은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전우무, 너까지 당했느냐? 그녀도 이러는 사이에 비표와 철령전을 각각 어깨와 허벅지에 하나씩 맞았으나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지금 자기가 쓰러진다면 곧 죽을 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생명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상기한 모양이었다. 암기 공격은 얼마 후 멈추었다.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암기를 막아내기 바빴던 투골상마와 연경소, 그리고 부인은 겨우 숨을 돌렸다. 공격이 멈춘 후 숲을 사이 어디엔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하. 목소리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다가 잠시 공백을 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연경소가 기선을 제압하여 말을 가로챘다. 철령전, 비표, 단비수, 독사, 옥주 이런 것들로 잔꾀를 부리는 자가 감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웃을 자격이나 있느냐? 그러나 목소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연경소를 조롱했다. 김종화 소요검염 마이너스 20-30분지 0717대 57-139 소요검염 연경소는 계속되는 살인행각을 벌이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비검탄기. 돌연 연경소가 거침없는 기합을 내뱉더니 소리가 난 쪽으로 청주검을 뻗었다. 순간 투골상마와 부상을 입은 부인은 저마다 탄성을 내질렀다. 전신의 내력을 완전히 회복한 청주검객 연경소의 위세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이 일격은 어검술보다는 약간 못했지만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검기의 일종이었다. 어검술은 다른 말로 이기어검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자신의 진기로서 검을 조종하여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검도 최상승의 경지였다. 자고로 이러한 상승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극히 드물어서 어떤 자들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기술적인 면모, 즉 초식에만 얽매이곤 한다. 그러나 심오한 내공, 천부적 자질, 검도에 대한 깊은 이해, 오랜 수련의 사박자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불문무공의 최고 경지라는 금강불괴와 같은 것이 무공비급으로 존재하지만 천품이 없으면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탓에 승려들도 보통 주먹이나 병기를 쓰는 것부터 배우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가 검도에도 적용되어 이기어 검술의 진수는 거의 실종되고 몇몇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검을 쓰는 법의 차원이 다른 이러한 일격은 타인의 존경과 더불어서 놀라움을 사기에 족한 것이었다. 투골상마야 원래 연경소의 무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놀라움이 덜했지만 부인은 손에 잡고 있던 검을 떨어뜨릴 지경이었다.
대단하구나, 연경소. 숲속에서 예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의 자신만만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 줄기의 성광이 번쩍였다 싶었는데 연경소가 검을 다시 검집으로 넣은 후에야 반응이 왔다. 검기는 물체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두 손을 휘둘러서 방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원무예계의 시조이며 소림사의 조사인 달마대사가 72종의 소림전례를 창안하고 역근경과 세수경을 승려들에게 가르친 지 수백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연구와 연구가 더해져 무공들은 차츰 발전해왔다. 기술적인 면모로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점점 개량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한 무예요체는 아직 미개척의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길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었다. 아무튼 연경소의 검기는 장래의 상황과 분위기를 한번 뒤흔들어 놓았다. 일검으로서 상대방의 예봉을 꺾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대표적인 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곧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들렸다. 무성한 소나무의 가지들이 예리하게 잘려나가며 땅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연경소는 태연하게 말했다. 감히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수로서 공격하다니 저 코방이 고작 그런 무리들이었더냐? 사준과 벽풍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렇고 말고. 삼재 말이 맞다. 우리 괴대와 나 괴인은 항상 둘만 다녔지. 그리고 한 사람을 같이 공격한 적은 없다. 우리 신조에는 우리들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면 협공을 안 하지. 그러자 음산한 목소리가 대꾸했다. 적고방은 감히 나를 수하로 거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늙어 죽지도 않는 투굴상마 아니신지? 벽풍은 자기더러 죽지도 않는다고 하자 처음에는 무슨 자기의 만수무강을 추권하는 것 같아서 크게 기뻐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좋을 거 있냐? 이번에는 사준이 응원해 주었다. 괴이 말이 맞다. 넌 마땅히 나와서 오랏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음산한 목소리가 말했다. 사 노괴물은 나라의 포졸도 아니면서 왜 나를 결박하려 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군. 아무튼 당신들은 모두 포위되었으니 부인께서는 빨리 검결을 내놓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게요. 부인은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예리하고 앙칼진지 하늘 품고 죽은 귀신이 곡하는 것 같았다.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대라신검의 검결을 노리고 우리 일가를 추적하여 마침내 지아비부터 모두 몰살시키고 겨우 셋만이 살아남았다. 내가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물건을 넘겨줄 것 같으냐? 내가 나라도 안 그럴 것이다. 목소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하하하하. 옳은 판단임에 틀림없군. 검결을 주어도 넌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정말 뛰어난 골격을 가지고 있더구나. 그래서 그는 살려서 신지를 잃은 내 수하로 만들려고 했지.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한번 튕겨보고 죽는 게 옳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자청해서 검결을 내놓는다면 한번 고려해보지. 내 첩이 되면 확실히 살려줄 의향이 있다. 부인은 화가 끝까지 치밀었으나 말 대신 피가 차올랐다. 엄중한 부상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연경소가 응수했다. 너는 나의 검기에 이미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만일 그러고도 자신이 있다면 이 연모와 한번 싸워보자. 목소리는 그 말을 비웃었다. 하하, 내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너 같으면 그러겠느냐? 바로 이것이지. 만일 내가 나보다 무공이 강한 너와 싸우다 지면 부하들을 둔 보람이 없지 않겠느냐? 기실 적고방도 나의 세력 중 하나에 불과하지. 연경소는 다시 그 목소리에 대해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사준이 어깨를 지그시 누르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다. 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였다. 과연 벽풍이 잔뜩 화가 나서 외쳤다. 왜 남의 바둑을 망치지? 내가 근소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사주는 점잔을 뻐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참을 수 없었다. 뭐라고? 괴인은 왜 거짓말을 즐겨서 하는가? 내가 먼저 둘 차례였으니 내가 유리했는데 무슨 소리지? 목소리의 주인공은 껄껄 웃어 제꼈다. 하하. 그러나 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준과 벽풍이 한꺼번에 몸을 날려 그가 있는 방향으로 날아들었기 때문이었다. 김종화 소요검협 마이너스 21 30분지 0723대 08141 소요검협 사준과 벽풍은 일대마두라는 소리를 듣는 만큼 뛰어난 무공과
그에 걸맞는 경신술을 지니고 있었다. 표오란 그들의 신법은 미처 방비할래야 방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숲을 사이에 몸을 감추고 있던 음산한 목소리의 소유자는 갑자기 날아오는 두 노마드를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가 진작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 신경을 곤두세워 동정을 살피지 않았더라면 결코 투골상마의 협공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영경소의 검기에 의해 수장의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준이나 벽풍의 손에 가슴이 뚫렸을 것이나 다행히도 암암리의 공력을 끌어올려 불의의 기습에 대응하던 채비를 하고 있어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기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주는 일종의 응조공의 재간으로 그의 가슴팍을 쥐어뜯었고 벽풍은 오른손에 중지와 식지를 바짝 붙이고 음수지를 발출하여 그의 소매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 산에는 간신히 투골상마의 협공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도 못했고 또한 도망가지도 못한 상태였다. 내 염통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주지. 하고 벽풍이 지풍을 사납게 날리자 그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도망치지도 못하고 다만 두 손을 들어서 공격을 막으려고 했다. 퍽퍽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벽풍의 지력은 정통으로 그 이미간에 맞았고 사준의 응조공은 어깨에 적중하여 비파골에 큰 상처를 남겼다. 천하에서 투골상마의 연수합공을 몸으로 받아내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열 사람을 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이 음산한 목소리의 소유자는 그 안에 들지 못했다. 그는 윽 하는 신음성을 아주 조그맣게 냈지만 이미 절명하고 말았다. 사준의 응조공은 어깨에 맞은 거라 고통뿐이었지만 벽풍이 발출해낸 음수지는 두개골을 쪼개고 뇌에 들이박혀 설사 대라신선이 온다고 해도 그를 구해낼 수 없었다. 금세 그는 눈을 까뒤집으며 죽고 말았다. 싱거운 녀석 이로군. 괴이처럼 입만 살았는데 해의 괴대는 뭐 얼마나 잘나서 그러시나. 투골상마는 한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는 듯 말씨름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들은 어느새 공터로 되돌아와 있었다. 영경소는 말했다. 제가 미약한 재주를 부려 격공살인을 하려 했어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역시 형님들의 재주는 뛰어나군요. 사주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띄었다. 흐흐 연노제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우리들 두 괴물이 10년을 더 연마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도저히 노제의 그 검기인가 뭔가 하는 절기를 따라할 수 없을 거야. 헤헤 괴대 말이 맞고 말고. 연노제가 더 대단해. 이들은 여유롭게 농담을 나누며 숲을 가득 숨어있는 적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고의로 그들을 무시하려 한다기보다는 투골상마와 영경소의 성격과 자신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영경소는 자기의 무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지난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가 체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기운이 펄펄 날 지경이었다. 반면에 투골상마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위인들이었다. 세의 형제들이 즐겁게 서로를 축혀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보다 더욱 음산한 목소리가 그들의 귀청을 때렸다. 으하하하. 너희들의 호방함을 보아서 특별히 살려줄 터이니 이 공터에서 어서 꺼지도록 하여라. 단순한 위협은 아닌 것 같았다. 그의 웃음소리는 공터와 주변의 풀숲을 모조리 진동시키고도 모자라 여운이 길게 남으며 고막을 진동시켰다. 이런 공력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지라 영경소는 약간 놀랐다. 결코 강호의 삼류무사가 낼 수 있는 웃음소리가 아니다.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정심한 내공을 쌓아야 가능한 현음타열의 절기가 아닌가? 나야 버틸 수 있다 해도 영경소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 부인 일행을 돌아보았다. 부인은 내공을 돋구어 간신히 쓰러지지 않고 있었지만 소년과 두 아이들은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 곧 피를 토하고 죽을 것만 같았다. 그는 얼른 자신의 옷자락을 길게 찢어 세 아이와 부인의 귀에 꽂아주고 나서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그 정도로 이 연모에 한거하느냐. 정말 가소롭도다. 영경소의 웃음 속에는 불문의 사자우 공력이 섞여 있어서 먼저 웃은 사람의 목소리를 압도하여 수그러들게 만들었다. 괴대 사주는 자기의 무척 짧은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자뭇 한가한 표정이었고 벽풍은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다. 아까처럼 한 번만 더 목소리가 들리면 뛰어가서 단번에 요절을 내고야 말 표정이었다. 으하하. 정녕 천하 제일 거미로구나.
그러나 무공도 목청만큼 대단한가 보자. 이렇게 말하자마자 숲속에서 수많은 장정들이 나타나 영경소 일행을 둥글게 포위했다. 장정들은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병기가 지기 전에 마지막 햇빛에 반사되어 붉으스름한 광채를 내었기 때문이다. 현음타열의 절기를 발휘한 사람은 금빛 장포로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 키가 무척 커서 영경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것 같았다. 턱이 세목골로 각져서 독사머리를 보는 기분이 들었고 팔자로 기른 코수염은 얼굴과 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영경소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문득 속에 집히는 인물이 있었다. 혹시 그대의 성이 송씨가 아니오? 금색 장포를 입은 사내는 말했다. 나 같은 무명소조를 그대가 알아주니 고맙소. 그러는 연영은 천하제일검이라는 위명을 얻고 있는 중주상검 중 하나인 청주검객이 아니신지요. 벽풍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누구이건 간에 아까 그 녀석처럼 요절을 내버리자고. 영경소는 눈짓으로 그를 제지하고 나서 말했다. 은사께서는 안녕히 계신지요. 송씨 성의 사내는 금포의 아랫부분 자락을 일부러 펄럭이더니 영경소를 노려보았다. 마군께서는 언제나 연영의 가르침을 고대하고 있소. 3년 후엔 빚을 갚으러 올 것이오. 하하, 그때만 손꼽아 기다리겠소. 영경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뒤로 물러섰다. 사주는 그가 송씨 성을 가진 사내의 내력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몰래 전음으로 물어보았다. 저 녀석이 누구지? 김종화 소요검엽 마이너스 2202 분지 0819대 0745 소요검엽 연못에다 조그마한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곧 그 파문이 확산되어 겹겹이 둘러쳐지게 마련이다. 장정들의 심리 상태도 이와 같아서 누군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모두들 겁에 질려 무기를 내던지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쳐버렸다. 귀마필 송혁이 아무리 위세를 부리려고 해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토골상마는 도망가는 장정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상대의 실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덤비는 장정들은 죽여버리거나 어디를 부러뜨렸다. 영경소의 입김이 작용한 탓도 있었지만 그들은 살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질려있었다. 과거였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몰살시켰을 테지만 널따란 공터에는 얼마 안 가서 몇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영경소 측은 투골상마와 부인 일행 네 사람이었고 송혁 측은 두 노인과 여덟 명의 장정이 남았다. 송혁은 영경소의 검법을 보고 크게 놀라 자신이 없어진 지 오래였으나 자기 사부의 명성에 흠이 가는 행동을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뻗대었다. 검을 내놓으면 물러가겠소. 영경소는 웃음을 거두었다. 형세를 보고 말하시지. 송혁은 말했다. 당신은 끝내 음양마군과 대적할 셈이오? 영경소는 또 나서려고 입을 실룩거리는 벽풍을 제지했다. 불과 몇 년 사이지만 그 몇 줄의 시는 수정되어야 할 것 같소. 이 연모는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 응당 빠져야 마땅할 것이오. 그러나 연모는 누구의 협박에 굴한 적이 한 번도 없소. 송혁은 자기 사부의 위명을 빌어서 영경소를 겁주려고 했으나 신통치 않았다. 사실 그와 같은 발상 자체가 별로 뛰어난 것은 아니었으니 청주검객이라는 이름은 강호해서 음양마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주선홍 언철이 읊은 시는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바는 못되었으나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바로 그런 셈이 된다. 수중에 판관피를 거꾸로 옮겨진 송혁은 다시 한번 떠보았다. 한옥검을 넘겨주면 평생 호의호식할 만한 은자를 주겠소. 영경소는 뭔가 앞뒤가 안 맞음을 깨달았다. 아까는 저 부인에게 대라신검을 운용하는 검보를 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검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 투성이로구나. 저자는 음양마군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니 한번 떠보아야겠다. 그는 이렇게 결심하고 송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다. 그대 사부는 검과 검보 중 어느 것을 원하오? 송혁은 의외로 그의 말투가 부드러운 것을 느끼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둘 다요. 만일 당신이 검을 넘겨주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50만 냥의 은자와 야명주 20알을 주겠소. 보통 사람이 들으면 숨이 넘어갈 제안이었다. 그야말로 평생 호의호식할 만한 거액이었다. 한마을에서 가장 부자라는 사람도 재산이 5만 냥 정도였던 때라 그 10배에 달하는 액수는 가히 파격적이었다. 그러나 영경소 정도의 무공이 되면 자연히 성격이 오만해지고 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법이다.
성격이 오만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안중에 없다는 뜻이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먹고 사는 데 전혀 하자가 없으므로 설득의 대상의 돈이 거래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송혁은 강호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치는 모르고다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다. 그는 돈으로서 무공이 고강한 무사들 뿐만 아니라 이만양의 적고방 전체의 세력을 한 달 동안 빌려 쓰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경소는 계속 그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다. 그것 가지고 절세에 신검을 준단 말이오? 송혁은 그렇지 하고 말했다. 그럼 백만냥을 주겠소. 아마 자손 3대가 매일같이 탕진해도 남을 것이오. 야명주는 당연히 주겠소만. 연경소는 말했다. 백만냥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닐진데 나는 음양마군이나 귀하가 억만장자라는 말은 못 들었소. 두 분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어디에서 그런 돈을 얻었는지 궁금하구려. 송혁은 연경소가 완전히 꼬임에 넘어간다고 생각했다. 연영이 검을 넘겨주고 이곳을 떠나기만 한다면 자연히 검보도 나이 차지가 될 것이니 백만냥이 아깝다고만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굳이 알고 싶다면 이야기해 주겠소. 나는 우연히 천축의 한 패찰에서 한때의 도적 무리들이 절을 급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모조리 떨어 죽였는데 그 절에는 100여 명의 대식국 상인과 10여 명의 천축 상인들이 묵고 있었소. 그들은 이미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을 잠시 내가 맡기로 했소. 연경소는 그의 말이 십중팔구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모두 다 죽이고 빼앗았겠지. 도적들이 그들을 뭐하러 죽이겠느냐? 천축 일대에 출몰하는 도적들은 살인을 하지 않고 다만 약탈을 해서 먹고 살며 강도질을 한 후에는 낙타에 일주일분의 식량과 물을 매달아 쪼다버린다고 한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괘씸한 생각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드러웠다. 그 잘난 돈은 혼자 가져가면 되겠고 나는 당신을 한바탕 훈계하여 죽은 원혼들을 달래야겠소. 그의 어조는 너무나 부드럽고 완곡했기 때문에 송혁이 이 안의 신랄함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얼마 후 송혁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내가 나를 이토록 업수이 여기니 나도 참을 수 없다. 연경소는 송혁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투골상마에게 말했다. 형님들 이제 한번 몸을 푸시죠. 두 자루의 판관필만 조심하면 못난 녀석을 훈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준과 벽풍은 아까부터 별로 오던 참이라서 망설이지도 않고 저마다 최대한 근엄하다고 생각되는 말투로 송혁을 꾸짖으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너는 감히 그런 일을 하다니 혼나서 마땅할 것이다. 괴대 말이 맞다. 한꺼번에 투골상마가 덮쳐오는 기세는 마치 두 마리의 독수리가 창공에서 급강하여 양을 채가는 형상과 비슷했다. 다만 양보다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대신 반격을 가하는 것만이 틀린 뿐이었다. 받아라. 존댓말이고 뭐고 없었다. 송혁은 공력을 끝까지 끌어올리고 판관피를 미친 듯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김종화 소요검역 마이너스 2303분지 081대 24301 소요검역 연경소는 송혁이 제 아무리 두 자루의 판관피를 귀신처럼 잘 쓴다 해도 투골상마를 격퇴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도 제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중과 벽풍의 무공은 독특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경시할 수 없었다. 음양마군 제갈극이 직접 오면 모를까 그의 제자 정도로는 200초씩을 넘기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부인의 상세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우 심한 내상과 외상을 두루 입어서 가부좌를 트는 것도 힘들어했다. 허벅지와 장단지에도 어김없이 중상을 입은지라 앉은 자세가 불안정했다. 조식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연경소는 그녀의 외상을 돌보려고 했으나 금창약도 없었고 기경팔맥의 기가 원활하게 소통된다면 기적적으로 이 부인을 회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인의 뒤에 앉아 천천히 양손을 장문혈에 갖다 대고 진기를 주입시킬 준비를 했다. 철석. 부인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뒤로 돌아 연경소의 따귀를 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디찼다. 감히 유부녀의 몸에 손을 대다니 천하제일검이라고 해서 예외인 줄 아느냐? 연경소는 어서 치료가 급한데 그녀가 고집을 부리자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비록 시로는 크게 났지만 고통은 거의 없었다. 뺨은 태양열과 가까이에 있어서 살이 얇고 민감한 부분이라 고통도 크게 마련인데 전혀 느낌이 없다시피 하는 것은 부인의 손에 힘이 없다는 증거였다. 연경소는 좋게 타일렀다. 부인의 상세는 무척 엄중하니
일단 내상을 치료하겠습니다.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막무가내 부인과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 아무것도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재빨리 손을 써서 그녀의 마혈을 짚어버렸다. 만일 그녀가 마구 소리를 지르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아혈도 짚어두었다. 그녀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데다가 뭐라고 욕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체념하고 내상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다. 다리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앉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연경소의 거센 진기가 양쪽 옆구리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것을 받아들여 온몸에 뭉쳐있는 피를 밖으로 뽑아내고 진기를 돌려봐야 했다. 이때 연경소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중년의 부인답지 않게 가는 허리와 매끄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연경소는 자기의 양손에 매끈한 살결이 잡히는 느낌을 받고 괜스레 가슴이 진동되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누가 알아챌 리도 없었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나무랄 사람도 없었다.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여태까지 무도의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지 않았더냐? 그는 재차 진기를 돋구어 장문혈로 흘려보냈다. 그는 민감한 양손을 통해 부인의 인맥에 속한 중국과 관원, 두 혈에 응어리진 피가 있어서 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을 치료하는 법은 아주 간단했다. 앞쪽에서 직접 진기를 불어넣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자면 부인의 가슴과 아랫배에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동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면 설사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녀는 자결해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인맥을 직접 뚫는 것은 포기하고 진기를 좀 더 증강시켜서 그녀의 몸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부인은 갑자기 옆구리로부터 쏟아지는 공력이 두 배로 증폭되자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아혈이 제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마혈이 집힌 상태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다만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인맥을 뚫으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연경소와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약 반시경이 지난 뒤 그녀는 간신히 중국혈을 뚫어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한 것이다. 이제 관원혈만 뚫으면 내상의 8할 정도는 나은 것이나 다름없다. 순간 벽풍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연경소는 들을 수는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다.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후에 벽풍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는 사준이 온 힘을 다하여 송혁을 공격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채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정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그때였다. 산의 대장부가 약물을 달고 태어났으면 정정당당히 싸워서 이길 일이지 암수를 써서 사람을 해하는 것은 무림에 없는 도리다. 괴대에게는 그런 전례가 없으니 내 장을 받아라. 곧이어 송혁의 싸늘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당신도 부시독을 쓰면서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소? 나는 정당한 방어를 한 것뿐이오. 사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내가 만약 너의 판관피를 꺾어 입에 쳐넣지 않으면 후레자식이다. 두 사람은 맹렬히 싸우면서 욕설을 주고받았다. 사주는 동생이 도계를 입고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송혁은 뜻하지 않게 암습이 성공하여 둘 다 흥분한 상태였다. 고수들의 대결에 있어서 이성을 잃는 것은 절대 금기였지만 둘 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보니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고 판관필로 막는 기세가 흉흉하여 바람소리마저 매섭게 들렸다. 휙! 휙! 사준이 전력을 다한 공세가 연속적으로 장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송혁의 판관필은 한쪽이 반쯤 부러져 나가고 말았다. 송혁은 사태가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러진 판관필을 사준에게 던져버리고 공세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의도는 간단하게 꺾여버리고 오히려 더 수세에 몰렸다. 그는 백학필초의 수법으로 판관피를 위해서 아래로 길게 내리그었다. 사준의 공세를 저지시키고 조금이나마 숨 돌릴 틈을 만들려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사준의 오른손은 갈고리 모양으로 빠르게 움직여 그의 어깨살을 한 줌이나 뜯어내었다. 으! 송혁은 부상당한 왼쪽 어깨를 싸맬 틈도 없이 황망히 뒤로 물러났지만 사주는 뜯어낸 어깨살을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성난 호랑이처럼 공격해왔다. 그는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어깨에 통증도 있고 미친 듯이 손을 움직였다.
성난 호랑이의 기세에 미친 독수리의 기세로 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또다시 사준의 응조수가 판관 피리방어망을 뚫고 오른쪽 어깨마저 핥힌 것이다. 어깨가 뜨끔하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이미 사준이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뱉어버리고 다른 한 덩어리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물건을 입에 넣고 있었다. 송혁이 그걸 보고 자기의 몸이었던 것을 알아채는 데에는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무시무시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어깨를 다쳤으니 자연 팔힘을 쓰지 못하고 판관피를 떨어뜨렸다. 그의 방어력이 상실되자 사준의 응조공은 금방 가슴팍에서 반근이나 되는 살점을 뜯어내었다. 으아! 송혁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뒹굴었다. 어깨와 가슴은 근육과 허연뼈가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심한 상처였는데 흙먼지가 들어가자도록 심한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해약을 내놓아라. 사주는 냉랭하게 물었다. 그의 입가에는 씻고 있는 생살에서 흘러나온 핏물이 점점이 맺혀 있다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옥에 혈기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끔찍하게 무서운 모습이었다. 송혁은 고통 때문에 대굴대굴 굴러다니기만 할 뿐 해약을 꺼낼 수가 없었다. 고개로만 해약이 있는 허리춤을 가리켰지만 사준의 눈에는 무슨 뜻인지 모를 일이었다. 해약을 내놓아라. 사준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서 갈고리 같은 손을 한 번 더 휘둘렀다. 송혁의 허벅지 살이 한 줌이나 더 뜯겨나갔다. 으아아아 여기. 간신히 허리춤을 가리킨 송혁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온전하지 않고 그 고통을 모두 느꼈다. 차라리 기절했더라면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깨어있음으로 인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한다. 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신히 해약을 던져주었다. 사주는 재빨리 그 약을 낚아채고 나서 말했다. 내 행동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또 방근의 살이 뜯겨나갔을 것이다. 사주는 약병의 마개를 열고 구석에서 반드시 앉아 독을 몰아내는 웅기 중인 벽풍의 입에 털어넣고 남은 반병은 상처에 부었다. 사용법을 미처 물어보지 못했지만 가루약의 생김새가 십중팔구 먹이는 것 같았다. 혹시 몰라서 뿌리기도 한 것이다. 약을 먹이자 금방 효과가 나타났다. 벽풍의 미간에 끼어있던 검은색의 그림자가 엷어지면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사주는 뭔가 잊은 것이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서 송혁에게 다가섰다. 제발. 송혁은 애원하는 표정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가 와서 또 살점을 뜯어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미 살점이 몇 근이나 몸을 떠났기 때문에 공포감은 극대화되었다. 사주는 오면서 주워들은 판관필 조각을 내보였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는 송혁의 입을 벌리고 판관필을 쑤셔넣었다. 물론 목구멍에 박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을 담을 수 없었다. 내가 씹지 않으면 내가 씹게 만들어 주겠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너에게 판관피를 씹도록 하지 않으면 난 후레자식이다. 송혁은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지만 다물어지지도 않는데 씹을 수는 없었다. 사주는 애원하는 그의 눈빛을 외면했다. 분명히 말했다. 씹지 않으면 씹게 해준다고. 사주는 그의 이마를 꽉 눌러 땅에 고정시키고 아래턱을 세게 퍽 하고 쳤다. 우으으. 입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신음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얼굴 가득 고통과 분노가 담긴 표정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사주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직 안 씹었군. 그는 다시 손을 들어 더 세게 쳤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리며 송혁은 다시 돼지 멱다는 목소리 아니 그 이상의 비참한 비명소리를 내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사준의 일장으로 말미암아 턱뼈가 부서지면서 입을 다물었는데 철로 만들어 담금질한 판관필이 부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대가로 이빨이 모조리 부러지고 판관필의 양쪽 뾰족한 부분이 살을 뚫고 바깥으로 삐져나온 것이었다. 송혁은 이 순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이런 고통은 일찍이 겪어보거나 듣지 못했을 뿐더러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도 악랄한 손씀씀이로 악명을 날리며 숱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런 수법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직접 당해보니 자기 손에 죽은 사람들의 고통을 알 것 같았다.
사주는 그제서야 울분이 풀리는 듯 말했다. 고통을 만끽하고 있어라. 너에게는 지극히 가벼운 벌이다. 감히 그 애를 건드린 사람은 이렇게 되어도 싸지. 평소 같았으면 상당히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를 한 후처럼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벽풍과 농담을 떠버릴 만한 상황이었다.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그들 형제의 눈에는 재미난 장난거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어릴 때부터 독을 만지고 마셔온 그 애가 중독되어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었다. 웃고 떠들 일이 아니었다. 사주는 송혁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벽풍의 운공을 도와 진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한편 영경소는 부인이 진기를 받아들이다 말고 갑자기 앞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자 당황하여 그녀의 혈도를 풀고 직접 관원혈을 뚫고자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떼고야 말았다. 이건 기혈이 막힌 게 아니다. 금속 같은 파편이 교묘하게 혈맥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도무지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부인은 죽어가고 있는데 부인이 간신히 눈을 뜨고 신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 아이를 부탁합니다. 부디 잘 키워주시길. 소년의 이름은 진묵이고 계집아이는 화미방이에요. 동생 아이는 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고개를 푹 떨구었다. 더 이상 말할 기력을 잃은 채 영원한 망각의 세계로 떠난 것이다. 영경소는 자신을 탓했다. 아까 처음부터 인맥을 뚫었으면 미리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을 텐데 어찌 예의만을 따져 사람을 죽였단 말이냐? 경소야 경소야, 넌 아직 멀었구나. 영경소는 탄식했다. 사내 아이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이 또한 큰일이구나. 혹시 누나나 저 소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그는 눈길을 돌려 투골 상마가 해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다. 화씨 남매는 내가 맡아서 키우고 저 소년은 두 분 형님에게 맡기면 훌륭한 곳으로 자라날 것이다. 마침 후계자를 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의 이러한 결심은 장차 무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무림에 또 하나의 청주검객, 아니 그를 능가하는 절세기제가 나타나 남북으로 종행하며 협행일로를 걸어가게 되니 곧 그가 소요검엽이 되는데 그것은 10여 년 후의 일이다. 김종화 소요검엽 -24-03-08-13-01-101 소요검엽 제5장 자라나는 잠룡승사는 중원오학 중에서도 웅장한 경치를 뽐내는 곳이다. 산의 중턱에 위치한 한 채의 절이 그 위용을 더해주고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대전이 늘어서 있는 이 사찰의 이름은 소림사였다. 산봉우리 아래쪽으로 나 있는 소림사의 정문을 나와 한시경가량 걷다 보면 한 그루의 커다란 측백나무가 넓은 그림자를 향화객들에게 드리워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높이가 팔장에 이르는 나무는 측백류 중에서는 단연 발군이었다. 이 나무의 밑둥 부근에는 반들반들하게 닦여진 두 개의 바위가 있어서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만약 거기에 앉아 숨을 돌리던 나그네가 조금만 주의해서 뒤편을 본다면 나무 뒤로 한 줄기에 오솔길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솔길의 너비는 다섯 자 정도였으며 청석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여간 주의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 용감한 나그네가 이 오솔길을 따라 한 시즌 정도 간다면 그는 하나의 조그마한 표지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명심정입구라는 팻말이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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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날카로운 광채를 시퍼렇게 번뜩이면서 허공에 칼로 만든 꽃을 수놓는 그림자가 현란하다. 경장기가 부딪히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피어나는 기세는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용처럼 매서워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듯하다. 겉날의 행보는 두텁게 낀 먹구름을 둘러 갈라놓는 것처럼 예리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다. 인적 드문 곳에서 피어나는 잠룡의 검식인가 한자루의 묶음이 움직이는 모양새는 절도와 혼란을 내포하고 있었다. 상당히 무거운 듯 검을 휘두르는 소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송이 맺혔다. 가끔씩 내뱉는 기합 소리는 검초의 빠르기를 더해주었다. 소년은 힘겨운 표정을 지었지만 검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그는 손목과 어깨에 힘을 돋구어 검초를 계속 휘둘렀다.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갔다. 경고를 부드럽게 하고 진화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여라. 소년은 그 말을 듣자 뭔가 깨닫는 점이 있는 듯 어깨에 잔뜩 주었던 힘을 풀고 검 끝에 내경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즉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생동감 있는 초식이 전개되었다.
그는 몇 번 더 검을 휘두르다가도련 옆에 흐르는 냇가의 물결 사이로 검을 내리꽂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훌륭하다. 마지막 탈명비와 1초가 좀 더 정확해지면 청죽12식의 검초 부분은 완전하게 되는 셈이다. 저는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다. 좀 쉬자꾸나.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 잡았으니 매운탕을 끓여야 하지 않겠니? 소녀는 공손히 대답하고 물가에서 검을 끄집어 올렸다. 검의 끝에는 꽤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꿰어져 있었다. 스승과 제자는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물고기를 끓여 먹기 위해서 가진 양념이 든 물을 불 위에 올려놓았다. 사제가 명심정에 머물러 응거한 지도 어언 7년이 흘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부는 청주검객 영경소요. 제자는 화씨 가문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태산의 한 공터에서 그 난리가 있은 후 투골상만은 이 아이를 자기들의 전인으로 삼는다고 우겼다. 하지만 영경소는 쉽게 아이를 내주기가 싫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울어 보채거나 하지 않는 타고난 침착성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상승의 무공을 익히기에 적합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였다. 한참이나 그렇게 다투던 영경소와 투골상마의 제자쟁탈전은 영경소의 잠정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준과 벽풍은 청주검객의 전례를 물려주겠다며 의외로 강경하게 버티는 동생의 의견에 잠시 굽혀서 진묵이라는 소년과 화미방이라는 소녀의 골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둘 다 사내아이보다는 못해도 훌륭한 골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투골상마는 화미방을 공동전인으로 삼기로 하고 자신들의 거처인 천마곡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영경소는 진묵을 데리고 부근 객점으로 가서 사내아이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를 몰랐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았지만 우물거릴 뿐 이름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영경소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 아이의 족보가 적힌 쪽지가 대라신검의 검보 안에 끼워져 있어서 화서운이라는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화무, 어머니는 바로 그 부인으로 팽옥이었다. 족보의 흔적은 구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중 영경소의 눈에 확 띄인 인물은 화서운의 조부인 화결이었다. 영경소는 그걸 보고 나자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화결이라는 이름은 영경소가 어렸을 때 사부에게서 들은 일이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벼로는 불패신군으로 무림에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기재였으며 무적으로 군림했다는 소리도 아울러 기억났다. 하지만 하늘은 천재를 시기하는 법이라 그는 32의 나이에 단명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화씨 가문의 가세는 기울기 시작하여 무림세가의 명렬에서 이름을 감추고 말았다. 기껏해야 군소문파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내력을 가진 화씨 문중일치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으며 또 대라신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가문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영경소는 대라신검을 한번 훑어보았다. 익혀보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 검보를 본 이후 그는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검초에 있어서의 중후함과 경쾌함, 양면이 모두 다 청죽12식을 압도하는 것 같았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초식을 동원해도 대라신검의 초식을 100초 이상 받아넘기기 어려울 것 같았다. 만약 화서운이 이것을 모두 익힌다면 강호에서 보기 드문 고수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종화 소요검엽 마이너스 2503 분지 08 23대 39 150 소요검엽 한 마리의 물고기로 저녁을 때운 화서운은 다시 묵검을 집어들고 영검 준비를 했다. 이 검은 자체로 무게가 81근이나 나가는 것으로 관훈장이 사용했다는 청룡 어널도와 비견될 만한 중병기였다. 영경소가 평소에 명심정에서 검을 연습할 때 쓰던 중검을 화서운이 대물림하여 쓰는 것이다. 검자루도 강철로 되어 있어 무겁기 짝이 없었고 거무튀튀한 색가름고 노석을 약간 섞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검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날이 없고 모두 둥글둥글하다는 것이다. 화서운은 그 외에도 몸에 50근이 넘는 납덩어리를 매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였다. 영경소는 힘겨워하는 화서운에게 이것들의 효용을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내가 다른 사부를 섬기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주로 검법을 전수받을 것이다. 물론 기초적인 권장술은 가르쳐 줄 것이지만 보다 높은 기준은 검에 설정해야 한다. 무릇 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검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르다. 즉 낮은 수준부터 열거하자면 검술, 검예, 검도의 순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검도이다. 보통 시정잡배들이나 일반 무림인들이 배우는 것은 검술이다. 말 그대로 검을 쓰는 기교이며 오랜 연습으로 고수가 될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술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으로 평생 만족한다. 검술이 극치에 달한 사람은 다른 것을 꼭 배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경지가 검예로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고수를 말한다. 사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도 적지 않다. 마음먹은 대로 따라가는 신검의 경지이니 인류 고수들이나 각파 장문인들은 여기에 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의 길을 추구하는 무사들이 있으니 당근 무림에서 다섯 사람도 안 될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직접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진기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무림에서 칼 쓰는 사람 중 손꼽히는 위치에 있지만 아직까지 검도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검도의 극상승을 어검술 혹은 이기어검이라고도 하는데 기로서 검을 다스려 능히 백보 밖에 있는 적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내 사부는 겨우 그 입문 단계인 검기를 익혔을 뿐이다. 너는 골격이 청기하고 매우 총명하니 천품을 타고나서 무예를 익히기에 적합하다. 내가 먼저 제자에게 해줄 것은 체력을 강화하고 내공을 기르는 일이다. 명심정 이 주변에서는 다행히 기이한 약초가 적지 않게 나니 그것으로 몸을 보전하도록 하여라. 또 하나 당부할 것은 검을 연마할 때에는 언제나 몸에 나부로 된 장신구를 걸치고 하도록 해라. 아주 힘들 때가 아니면 항상 착용하되 무리하지 않도록 해라. 어린 너에게는 어렵겠지만 그 무게는 50근 가까이 될 것이며 내가 써야 하는 검은 관운장의 청룡 언얼도만큼이나 무겁다. 이것은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내공의 증진을 돕는 것이니만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로 가벼움과 쾌속함을 장기로 삼는 검법에 중후함을 더하여 상승의 경지에 빨리 이르도록 하려는 배려이다. 올해로 화서운의 나이는 16, 건강한 소년이었다. 처음 연경소를 따라 명심정에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코올리게 어린아이에 불과했는데 어느새 키가 쑥쑥 자라 사부와 거의 비슷했다. 얼굴은 썩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못생긴 편도 아니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건미가 치켜올라간 무사형의 얼굴도 아니오. 체형과 적절을 이루는 문사풍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소년은 언제나 잘 웃었으며 성격이 쾌활했다. 명심정이 있는 계곡에는 수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결코 투정을 부리거나 외로워하지 않았다. 물론 심중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소년은 언젠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사부님, 제 누나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요? 장목형은요? 영경소는 사실대로 대답해 주었다. 내 누나는 지금 이 사부의 두 분 형님들이 맡아서 기르고 있으니 필히 훌륭한 여협이 되어 강호를 종행할 것이다. 무가는 스스로 가천하제일 무공의 본산지라는 소림사의 속가 제자가 되기로 하여 그리로 갔단다. 내가 20살이 되면 자연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영경소는 화서운을 20살까지만 기르기로 했다. 아무와도 손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그는 화서운이 지금 이대로 강호에 나간다고 해도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년의 일과는 매우 바빴다. 새벽녘에 일어나서는 물을 깃고 장작을 패서 아침밥을 지어야 했다. 어렸을 때에는 물통을 짊어질 수 없어서 조그만 양동이에 여러 번 옮기곤 했지만 지금은 50근의 납덩어리를 매달고도 거뜬히 왕복하곤 한다. 아침을 지어 먹은 후에는 영경소에게 글을 배웠는데 사부가 일대석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한 서당의 훈장만큼은 글을 알고 있어서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한 후였다. 특히 화서우는 시와 글을 좋아해서 당시성 같은 책들을 탐독했다. 무공보다도 글을 좋아하는가 싶었지만 무예에는 더 깊은 관심을 보여서 영경소는 겨우 안심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글을 배운 후에는 매일같이 영경소와 더불어 바둑을 한판 두었다. 소년은 이상하리만치 바둑에 집착을 보여서 영경소의 실력을 불과 1년 만에 따라잡았다. 영경소의 바둑은 황궁의 태사 석보와 교류하면서 익힌 것이라 국수격의 수준급이었다. 화서운이 따로 바둑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영경소를 크게 능가하지는 못했지만 맞두어서 영경소가 이기는 경우는 10판에 하나 혹은 두 번에 불과했다. 이들 사제가 바둑을 두는 이유는 정신을 가라앉히고 수양을 쌓기 위함이었다. 또한 둘 다 바둑두기를 어느 것 못지않게 좋아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화서우는 점심을 짓는다. 점심은 보통 사냥을 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덕분에 화서운의 활솜씨는 많이 늘어서 날아가는 꽁도 한 번에 맞출 정도가 되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야 본격적인 무예 수련에 들어가는데 영경소는 동문의 신법이 아닌 대라신검 안에 포함된 독특한 내가운기법을 쓰도록 시켰다. 자기의 장기는 검법이지 내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라신검은 확실히 뛰어난 곳이 있어서
신자를 붙여도 손색없는 것이었다. 서장과 영검, 그리고 종장으로 나눠져 있는 검보는 모두 어려운 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경소가 번역본을 하나 만들어서 화서운에게 주었다. 물론 영경소는 화씨 가문의 유품이라 그것을 익히지 않았지만 옮겨 적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서장은 검을 운용할 때 발을 쓰는 법을 기술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부터 영경소의 놀라움이 가중되었다. 칠성보로 명명되어 있는 이 수법은 청주검객의 예리한 견식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암암리의 육합과 팔괘의 원리를 포함하여 무궁무진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외에 서장에는 몇 수의 발길질이 실려 있었는데 그것은 초보적인 것이라 영경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자기도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영검편에는 실제로 검을 쓰는 법이 나와 있었다. 모두 18로인 대라신검은 기수식 소유등선에서부터 제18로인 활용성체에 이르기까지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청죽십이식과 비교해도 더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영경소가 한 번 더 감탄, 아니 완전히 생각을 달리한 것은 마지막 종장의 내용이었다. 종장에는 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공력을 쌓는 방법, 즉 메가토나법의 일종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대수로울 것이 없었다. 단지 그가 놀란 것은 최후의 네 장에 쓰인 내용 때문이었다. 상승검리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 내용과 끝부분은 누구라도 경악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즉 세상에는 수많은 검술이 존재하며 누구나 최고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한낱 진기의 낭비에 불과하며 실제 검의 세계는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초식의 오묘한 말을 추구한다면 순간 그는 아승의 경지로 떨어져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삼 천하제일 검객을 일깨워 주었다. 영경소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했다. 냉약은 이런 경지일까? 물론 응답받을 수 없는 질문이건만 영경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자신도 만병의 제왕이라는 검을 쓰는 무사역기의 김종화, 소요검엽 -26.04-08-17-14-131 소요검엽 8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는 고된 수련은 화서운을 점차 고수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내공과 검법의 기초가 확실히 닦이고 초식의 정묘함은 거의 영경소 수준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경소는 내공을 전혀 쓰지 않고 초식으로만 화서운과 겨루는 논무를 했는데 요새 들어서는 화서운의 전패에서 무승부로 끝나는 일이 허다했다. 화서운은 강호각파의 무술을 닥치는 대로 습득했다. 물론 역근경이나 태극해검 같은 비전절기는 익힐 수 없었지만 강호의 널리 알려진 수법들은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초식의 정교함으로는 당해낼 자가 거의 없을 지경까지 수련을 쌓아간 것이다. 내공은 확실히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영경소는 계곡과 산중을 샅샅이 뒤져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약을 먹이곤 했다. 산삼이나 영지 같은 영초에서 소환단까지 다양한 외부 효과로 인해 화서운의 내공은 같은 기간을 수련한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었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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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튿날 아침 영경소는 일찍부터 행장을 꾸렸다. 어디로 가시지요? 조사할 것이 있다. 아직 내가 알바가 아니다. 20살이 되면 이사부와 같이 강호를 종행할 것인데 뭘 그리 급해하느냐? 아휴 사부님도 전 혼자서 협행을 할 거라고요. 하하 그러려무나. 아무튼 지금은 내공을 쌓는 일에 열중해라. 시키실 일은 없어요. 모옥 안에 단화를 피워 놓았으니 40일 동안은 절대 꺼뜨리지 않도록 해라. 이번에는 또 무슨 약을 제조하려고 하죠? 엄심단을 한 30 알 정도 만들려고 한다. 해동약 같은 게 아니라요? 해동약 따위는 사실 필요가 없단다. 남을 암살할 때에는 보통 기상천외한 독을 쓰게 마련이지. 그리고 웬만한 독이라면 내 내공으로 몰아낼 수 있지 않니? 사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옥합에는 아직 빈자리가 18개나 있는데 엄심단이 들어가게 되나요? 이미 천포환과 소환단은 10알씩 넣었고 제독단열알도 넣었지? 그래서 16개라니까요. 이 녀석 말투 좀 봐라. 내 다녀와서 한바탕 혼을 내주어야겠군. 하하 겁먹을 것 없다. 혼이 난 다음에는 내공이 또 늘어날 테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정말 그 칠성보를 역으로 디두면서 검을 쓰는 건 어려워요. 이번에 엄심단이 완성되면 8알을 채워주고 마지막 8알은 나중에 또 생각해보자꾸나. 사부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어찌 만가지 일을 다 알겠느냐.
환향 만드는 법은 지난번에 황궁의 상관백 노형이 가르쳐 줬단다. 그분은 의술이 뛰어난가요? 하하, 황궁의 어이인데 의술이 어떻겠느냐? 강호제일의 귀수마이와 비교한다면 비슷하거나 더 높겠지.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와 견줄 수 없단다. 그래요? 이번엔 얼마 있다 오실 거죠? 엄심단이 완성될 때쯤 다시 오마. 그러세요. 행장은 다 꾸리셨나요? 하하, 그래. 영경소와 화서운의 대화는 이 정도로 끝났다. 청주 관객이 떠날 때가 온 것이다. 영경소는 매 봄이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외출을 하곤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가끔 화서운이 물어보아도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며 얼무어버리기가 일쑤였다. 사실 그는 강호에 나가서 몇 가지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 여행차 팔도 유람을 떠난다고 짐짓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강호의 커다란 비밀을 캐내고 있었다. 강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는 투골상마의 행적을 찾았다. 원래 사준과 벽풍은 천마곡에 머물면서 화서운의 누나인 화미방을 길러내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5년 전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다. 또 하나의 큰 목적은 그늘에 숨어서 강호의 많은 부분을 쥐고 흔들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거대 조직의 뒤를 쫓는 일이었다. 여태까지 별 성과가 없기는 했지만 영경소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암중의 무림을 장악하려고 하는 문파 혹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유일한 단서는 나빈에게 고독을 시전하여 꼭두각시처럼 부려먹은 신비의 노기인과 투골상마를 사주하여 한옥검을 노린 노기녀였다. 그들의 정체를 벗겨낼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지만 유일하게 표면에 드러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수가 없는 이상 그쪽을 파고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암중에서 무림을 장악하려고 단단히 준비를 한 그들이 쉽게 꼬리를 밟힐 리도 없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궐기할 때까지 응거하여 살고 있다가 완전히 정체가 드러났을 때 부딪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나중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마지막 목적은 다른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몇 년 동안 강호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져 과거 주선홍 언철이 남겼던 몇 수의 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었다. 강호가 원래 변동이 심하고 영원한 패자가 없는 곳이기는 했지만 이토록 격동을 보인다는 것은 풍운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영경소는 자기가 무림의 패자가 된다는 계획을 한 적도 없고 언감생심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자기의 무공과 덕이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가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완벽한 무공이란 있을 수 없다. 마치 완전한 인격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어찌 털엉만한 실수도 없겠는가? 아마 공자도 생전에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를 위선자라 칭할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리라. 만일 완벽한 무공이 탄생한다면 무림은 그 무공을 익힌 자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며 영영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 아무리 번개를 빌어 싸운다고 해도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나의 청죽십 이식 또한 과거에는 완벽하다고 느꼈으나 대라신 것만도 못하지 않은가? 무공으로 무림을 통일하여 군림한 역사가 없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적은 필히 이상한 개교와 술책, 방문자도의 무공이나 사술로 세력을 넓혀올 것이다. 어쩌면 많은 고수들이 포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군자성인이라도 자기와 가까운 것을 먼저 찾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경소는 언제나 소용없는 줄을 알면서도 천마곡에 들려서 투골상마의 흔적을 재확인하곤 했다. 그들의 행적을 찾는 것은 곧 제자의 누나를 찾는 것이기도 했다. 영경소는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기도 했다. 어쩌면 그 녹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단순한 문파로서 한옥검이라는 희대의 신병이 탐이 나서 그런 술책을 꾸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태울진인을 죽여가면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화산파의 장문인 정도라면 설사 조사령이 적수중이 있더라도 대의를 위해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문파의 규율이 얼마나 엄격하며 조사령이 절대적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나빈이 다른 파의 장문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죽을 뻔했던 기억은 언제나 영경소의 등골에 식은 땀을 흐르게 만들었다.